자, 디비니티 오리지널 씬 이어서 가야죠. 저번 시간에 이 악스에서 많은 퀘스트를 해결하고 사실상 이제 퀘스트가 활성화되어 있는 건 이제 두 개뿐이죠. 그 두 개마저도 많이 진행이 된 것 같은데 오늘 아마 엔딩을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은 이게 기술이 지금 안 나오고 있거든요. 내 생각에는 딱 다섯 개까지만 찍으면은 기술을 최종까지 쓸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장비도 지금 굉장히 강력하죠. 기본으로 이제 스킬을 적용할 수 있게끔 되어 있기도 하고요. 그럼 여기를 떠난다고 뭔가 알려주는 건가 게임에서? 나 왜 포인트가 두 개나 남았지? 건강, 기억, 재치. 와 진짜 많이 올렸다. 어떻게 지능을 40까지 찍을 수 있는데 60일이 됐냐? 지금 기억은 충분히 있죠 지금. 사실 뭐 여기서 다른 걸 빼고 넣어도 될 정도고 이거는 들어가 있지도 않네요 슬롯에. 그럼 기억은 됐고 그냥 건강 하나 찍어야겠네. 건강도 이제 하나만 더 찍으면은 아니네 보정치로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이게 맥스인 것 같은데? 그쵸? 장비 보정 6이니까 46까지 찍을 수 있고 마이너스 2가 붙으니까 44까지 이게 이제 새벽도 더 못 찍네요? 근데 이제 못 찍어야 돼? 찍을 게 없는데? 힘 기교 찍어야 되나? 자 체력 8200 물리방어력 3600 마법방어력 3300 투구를 바꿨는데 이걸 끼니까 해골인 게 티가 안 나서 투구를 안 보이게 가리겠습니다. 자 그럼 진행을 해보죠. 일단은 달리스 말고 입구 먼저 가서 두 개가 있으니까 아이고 망치강타부터 하겠습니다. 대성당 아래에 있는 루시안의 무덤에 들어가려 한다. 그것으로 그의 유해를 축출할 것이다. 축출할 것이다. 정신 못 차리죠? 시작하자마자? 아 그래 피해기를 통과하면 그냥 가기만 하면 되네 그럼? 빨리 가겠습니다. 아이고 이거 꺼버려. 저번에 강력한 악마를 제거를 했기 때문에 이거 꺼. 아 맞다 나 여기 가야 되지? 입구 있었다. 바로 퀘스트를 깨는 게 아니고 지하를 가야 되는구나. 정신 못 차렸어. 저번에 강력한 악마를 제거를 하고 그 악마 시체가 어딨죠? 아 이렇게 돼버렸네. 마법 방어력이랑 물리 방어력이 내 체력이랑 방어력 합친 수치만큼 높아. 이 녀석이 이제 열쇠를 통해서 지하로 갈 수 있게 됐는데 저 녀석의 지하실인데 뭐가 나오려나? 되게 넓었거든요. 저 녀석 지하실이니까 뭐 좀 강한 게 나오던가 아니면은 그냥 보상만 나왔으면 좋겠는데. 마지막 화가 되게 짧아질 수 있겠네요? 풀버전이 길은 되게 좀... 오 뭐야 진짜 보물방인가? 아니 왜 나 열쇠 먹었는데 다 잠겨있어 치사하게. 먼지를 뿌리고 실명상태로 만듭니다. 실명상태는 마법방으로 저항할 수 있습니다. 뼈 외투 이건 이제 이거죠. 저번에 뼈 외투 한번 써봤는데 방어력 엄청 올려줘서 괜찮은 것 같거든요. 뼈 외투가 많이 좋더라고요. 이제 적이 슬슬 많이 나오기도 하고 뒤로 갈수록 대기만 성형 스킬이었어. 여기 무서워 소리가 뭐야? 감옥이 왜 있는 거야? 이거 뭐야? 바닥에 문이 있어? 신격화. 왜 이래? 열쇠 있다. 아. 루아니경의 바지, 뭐 루비, 두개골 겁나 많죠? 고대의 두루마리라는 게 있네요. 읽어보자. 아, 이 안에 있는 거야? 에이씨. 다
다 함부로 못 여나봐. 이거는 왜 있는 거야? 루비 은개 미늘 조각. 아, 나 미늘 조각 같은 거 쓰게 될 줄 알았는데 결국 끝까지 안 쓸 것 같다. 왠지 이 정도 안 썼으면 그냥 안 쓰이는 거 아니야? 느낌이 안 좋은데요? 또 먹으면은 뭐 정보를 알 수 있을 것 같아. 넬프라면은 locked with magic. 크빈의 투구. 석화 얼굴이라서 이제 변화기 통 기술이죠. 사용할 수 있고요. 별로 세 보이진 않네요. 이건 전사 건가 보다. 전부 다 변화기 통이네. 내가 끼고 있는 아이템처럼. 아우씨, 노래 왜 이래? 갑자기 급박해졌어. 뭐야? 항상 쓰고 있는 상태가 아니라. 이건 뭐 따로 조건이 힘이네. 힘만 되면 쓸 수 있군요. 최대 행동력 마이너스 1. 이거 왜 있는 거야? 아, 부여로 날개짓이 되네. 날아다니는 게 되네요, 기본으로. 이동할 땐 편하겠다. 야, 이거 20레벨짜리 강력한 악마가 주는 건데 이거밖에 안 돼? 내가 낀 게 훨씬 세잖아. 이건 지능이 약하진데 정령의 장난을 이제 쓸 수 있다, 기본으로. 모르겠다. 생각보다 되게 좋은 건데 내가 지금 모르는 건가? 해골이 들어있습니다. 일단 열쇠를 받았으니까 뭐 좀 열쇠를 사용해야겠죠? 당장 보이는 것 중에 제일 흥미가는 문은 뭐 아무리 지하가 열려있는 이 문인데 지옥이랑 연결되어 있는 거 아니야? 내려왔어. 공허의 물고기 주문서. 저거 이거 많이 있죠? 아, 물고기가 다 이렇게 돼있네. 연결이 돼있네. 불있네. 나는 메시지 문서. 아, 장비 겁나 많아. 검은 집의 착하신 의사님께 보냅니다. 친절한 분이시여. 이렇게 말을 하면 제 보스가 바로 혼내겠지만 더 이상 말할 데가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말씀드리게 되었습니다. 아픈 아이 아버지가 느끼는 걸 느낀 절박함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제 사랑스러운 딸 저희 마음을 밝게 만드는 아이가 이제 죽어갑니다. 얘 머리는 대장장이 석탄처럼 멸을 내뿜고 있고 사진은 죽은 고사리처럼 늘어져 버렸습니다. 이렇게 애원합니다. 드리프트 우주로 오셔서 애한테 영원한 영향을 주십시오. 혹은 전문가의 간단한 조치를 해주십시오. 전 영원히 빚을 지게 될 것입니다. B. 여기가 있는 이유가 있는 거야? 나 이걸 모르겠는데. 부서진 배 같은 건가 이게? 어두워서 잘 안 보이지만. 아, 부서진 배 같은 거네. 나 잘 모르겠는데. 이거 해봐야 되나? 올라가서도 이거 쓴 채로 올라가자. 어때, 보이냐? 안 보이는 것 같은데? 찾아볼까, 이것도? 아, 점점 찾아보는 시간이 많아지는 것 같아. 구글에게 물어보겠습니다. 디비니티 의사의 지하라고 하면 되나? 퀘스트 이름은 의사의 명령. 원래 이제 기본 동료 중에 로쉐라고 있었잖아요? 인간 여자 마법사? 그 녀석이 저주에 걸려있는데 그거를 이제 해제해주는 거라고 합니다. 퀘스트가 있다고 해요. 근데 뭐 나는 저번에 달리아가 물건 훔쳐갈 때 죽었기 때문에 로제고 나발이고. 여기에 자안이 있다고? 어, 나 잠깐 이해가 안 돼. 여기 자안이 있대. 여기니?
어, 다 열리는구나. 자한이 있다는데? 자한이 여기 있어야 된다는데? 나 자한 안 죽였는데 저번 맵에서 일부러? 아드라 말리크, 아까 그 악마를 죽이면은 이제 복수의 여인으로 온대요. 상자에 가서 피를 흘려주면은 보상을 먹을 수 있다고 합니다. 나의 이 의사 퀘스트는 저번에 의사를 죽인 뒤에 뭐 영혼이 나왔을 때 그때 끝난 거고, 맵 밖으로 나왔을 때. 와, 근데 자한이 없는데 나는? 왜 자한이 없지? 나 자한 안 죽였는데? 자한 남겨두고 나왔는데? 혹시 마을 사람들 다 죽여서 그런가 내가? 내 피 같은 거를 뿌려주거나 하면은. 그것도 전기냐 그럼? 아닌데? 이거는 내 피라는데? 피야 뭐 그냥 이걸로 뿌려도 되고 뭐 피 내림 이걸로 뿌려도 되니까. 아 진짜 불편하다. 아씨 개 불편해. 이거 관계 없는 것 같은데? 이 피로는 안 되나? 여기다가 하는 건가? 내 피를 직접 뿌려야 되는 거 아니면 그냥 이 피로 되는 거야? 뭐야? 이거는 또 문제 없는데. 일단 피를 뿌려보면 알겠지. 오! 맞네. 어디 보자. 이거 왜 이렇게 약하냐? 어, 저것도 풀렸다. 자, 열어보자고. 존 코르간의 유해. 부셔볼까? 아, 부시지 말자. 이게 먼저 풀렸네? 이게 안 풀리고? 고대의 서적. 와, 책 겁나 커. 그가 우리 투구에 속하니 우린 안전을 존지할 때 풍족하게 지낼 수 있다. 각 일고부의 군주는 혹은 그년만의 출중함을 흡족해왔으나 그들 전부 왕의 계획에 따라 섬김 행동할 뿐이다. 각 존재가 맡은 위치에서 모두가 하나 되어 섬기나니 이보다 더 자유로운 게 뭐가 있을까. 이딴 걸 원하냐? 근데 스킬 중에 제가 이제 마방에 더 높잖아요. 그럼 요새화랑 좀 비교를 해볼까? 요새화가 이제 970 방어력 올라가고, 나의 마법 기술 중에서 물 기술 이게 1400, 1500이 올라가네. 야 많이 올라간다. 이거는 그냥 내가 대지 기술을 안 찍어서 그런가? 그래서 효과 차이가 나는 건가? 이거를 좀 넣어야겠던데. 일단은 PB 좀 내리고요. 야 어떻게 이게 안 돼. 고대 류트. 이딴 거 말고. 아, 진짜. 킹 받네. 여기 뭐 들어있었지? 두루마리 들어있어. 고대의 두루마리. 근데 악마가 가진 게 그다지 없네요. 내 예상을 깨고. 여기다가 이터를 넣어야 돼? 아, 이거 너무 불편하다. 아닌데? 됐고.
고양이 방석. 뭐가 적혀있을까? 당신은 두루마리 적힌 단어를 전부 인식할 수 없으며 내용을 보자면 소름이 돋게 된다. 마치 룸문자들을 설명하려는 마법의 힘 자체를 내뿜는 것처럼 보인다. 뭐야? 공포 걸렸어 나. 야 이게 뭐니? 이게 뭐니? 마법 넣자. 내가 시범 기술을 하나 뺐는데 기술이 다 차있는 이건 무슨 경우죠? 어디 보자. 이거랑 바꿔. 와 진짜 슬롯 부족해. 리얼 와, 야, 침낭 어딨냐? 못 찾겠는데? 진짜? 여기 있구나. 침낭이랑 피라미드만 옮겨놓고. 자, 그럼 나가면 되나? 다 클리어 된 거죠? 이건 안 열리는데? 이거는 피로 안 열려. 버그인가? 원래 열린다 그러는데? 안 되면 됐고. 가자. 한 번만 더 뿌려봐. 안돼 안돼 안돼. 지금 뭐 너무 세서 적수도 없을 것 같고 빨리빨리 돌아가긴 하죠. 지금 이거 필요도 없고요. 룩을 좀 보고 싶긴 했는데 이거라도 좀 볼까? 비교가 안돼.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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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아가자. 메인만 진행하면 되겠네. 자 타키나 말라디가 진짜 쓸모가 없다. 레벨은 나보다 항상 높았는데 진행할 때 뭐 좀 더 이제 지나다가 나보다 떨어지고. 어 뭐야 타키 어디 갔어? 왜 여기 있어? 야 너 너무 약한 거 아니야? 체력 왜 이렇게 없어? You must truly savor my company. Oh, come now. I already gave you what's like the most powerful weapon that was ever created. What else could I possibly do to help? 아, 아직도 이게 안 열린 게 있네. 자, 뭐 팔아야죠. 용병의 다리갑옷. 지능 안 붙어 있는 건 다 쓸모 없지, 솔직히. 아, 대장국이 더 좋아. 다 쓸모 없고. 이 아나테마만 갖고 있어. 이거 갖고 있으면 화산불가 생읍에 뭐. 와, 이 돈을 갖고 있단 말이야. 이걸 살 돈을? 야, 30만 원이야. 장비도 다 좋은 거라 살 게 없는데 이제. 가자 그냥. 잘 있으시게. 내 생각에 마무리인 것 같네. 악마의 지하실은 생각보다 별거 없었습니다. 뭔가 확실하게 이제 특색이 보이는 뭔가 특별한 아이템이 있긴 했는데 뭐 딱 좋은 아이템도 아니었고요. 세팅도 이대로 그냥 가면 될 것 같고. 너무 남아 돈다 능력치들이. 불안당 보면은 이제 치명타 배율이 70% 증가. 한 턴에 이동하는 양도 이제 5m에서 9.2까지 이동할 수 있고. 소환수를 안 찍지 않았나? 장비 보정만 6이야.
소환수를 쓸 일이 없다. 내가 4인 팟이면은 소환수가 이제 물량발로 밀어붙이 좋을 텐데 내가 원래 1인 팟이라서 지금이 우리 시간 낭비네. 보정받는 강한 공격을 치는 게 더 세고 소환수도 좀 강화를 해주지 내가 혼자면. 이게 혼자 하는 사람인데 쓸쓸하게 1인 팟 하는 사람인데 강화해줘서 뭐하겠어. 아루후의 개인실. 어, 아루후가 여기서 사는 애야? 잠깐만요. 내가 아루우를 구해줬는데 지금 방 개처만 나 있네. 꺼져. 어, 자동문이잖아 얘네도. 뭐야? Lord Ahu has returned. You may proceed. Thank you. We owe you a great debt. I haven't seen the likes of her the whole time I've been. 아이고 아루우야. 줄 거 없냐? 내가 말이야 너 아직 체력이 안 차있어. 뭔가 나왔는데? 아 이거 먼저 갈지 이거 먼저 갈지 너무 고민된다. 이거는 루시안의 유해고 이거는 달리스잖아요 내 생각에는. 달리 추적하기 이거 왜 이렇게 보기 힘들게 해놨어. 근데 만약에 여기 들어갔는데 루시 달리스 나와가지고 게임 끝날까봐 나 반대쪽 차원문도 가봐야 되는데. 근데 달리스를 만나는 게 메인이니까 루시안의 유해가 여기고 이거 먼저 가는 게 맞겠죠? 아, 근데 이 게임 처음 해보니까 말 수가 없네. 나 차원문이 사실 함정이었고 저번에 알렉산더 시체 나왔잖아요? 얘 다 함정이었고 사실 여기 실제로 있었음 이러면은 곤란하거든요. 아 곤란합니다. 그러니까 나한테 여기다가 뭐 끼라 그랬는데? 왼쪽 부분 기둥에 붙은 장치에 끼워 넣어야 된다고? 여기에 기둥에 붙은 장치가 있어? 여기 기둥에 붙은 장치에 끼워 넣으라 그러는데? 뭔 개소리죠? 와. 찾았대. 어딨어? 아, 여기 있대, 여기. 아, 여기네. 이런 소리 났냐? 뭐 자세히 봅니다. 목걸이를 껴봅니다. 버튼을 누릅니다. 바닥 쪽에 문이 나타냅니다. 오. 근원 목걸이. 근원 목걸이를 사용했다 그랬는데 왜 아이템 얻으면 또? 가자. 아 여기는 그래도 좀 차원문보다는 메인이 아닐 것 같다. 디자인 좀 구리네요. 숨겨놓긴 했는데 루시안의 무덤 뭐 16만 경험치 도전과제 달성 달리스 추적하기 그만 뛰어줘 달리스. 이거 꽤 넓은가 본데 순간이동하는 거 있는 거 보니까. 여기는 막힌 길이죠? 설마 조각상이 뭔가 이벤트고. 어 이게 유해 아냐? 아, 뒤에 뭐인가 있다. 일단 이거 봐봐. 야 아직도 무겁다고? 거짓말로. 힘 22까지 올려볼까? 그래도 무겁다 그러나? 뭐 빼야 되냐? 아이 뺐으면 조용히 빠져. 왜 등록이 또 돼? 어때? 22도 무거워? 어, 22는 열리네요? 근데 시체가 없대요? 아이 씨앙놈의 거. 어딨어? 아휴 귀찮은 녀석들. 능력치가 안 떠.
달리스를 찾아야 된다는 거 아니야? 그러면은 여기 종료 됐네요? 좋은 거 좀 줘봐. 이거 넘어간 공간 있긴 하네. The blessed altar seems to want to be touched. The altar seems to respond. 아, 뭐 시키려고 이래? 발더스 게이트 2 DLC에서 이런 거 한번 봤는데. Seems to beg in the pit beyond. A blessed stone or in the space beyond the. 아. 아! 아 이거야? 아 이건 뭐 어딜 가나 있는 거잖아. 아 돌아가는 거 너무 느리던데 씨. 아 이거 집어넣는 거네? 아 돌려보자 한번. 이거 이렇게 떨어져 있어도 돼? 그냥 파이프 이렇게 되면 되는 거야? 쭉쭉쭉 아니면은 이렇게 저게 저쪽 끝으로 가야 되는 거지. 이거 다 그럼 가야 되는 건가? 갈 수가 있어 그렇게? 어 너무 어려운데? 이렇게인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아 또 이렇게 하면 또 안 되네. 이걸 일로 보내고 이렇게 하면 되네. 가긴 하냐 근데 이거? 아 이걸 내가 가서 눌러야 되네. 그래 가죠? 안 가지는데 뭐 어떻게 내려갈 수 있는 방법이 없나? The cool stone seems to beg to be touched. 이게 이제 사실 여기 나와있진 않지만 이걸 움직일 수 있는 거고. 그러면은 이거 한꺼번에 다는 안 될 것 같은데 일단은 하나는 됐죠? 일단 하나는 됐는데 이것도 해야 되잖아 이런 거. 붉은색이 어느 거지? 혹시 하나씩 먼저 해야 되나? 잠깐만 불러봐. 아니 이거 무조건 손대고 내가 눌려야 되는데 어떻게 내려가냐 절로? 다른 선택지가 있는 건가? 이상한 파이프들과 연결되어 있는 걸 알 수 있대. 이거 유해를 갖고 온다던가 뭐 그래야 되나? 아 이것만 없으면 갈 수 있는데 이걸로 막아놓은 것 같은데? 아니야 퍼즐 푸는 건데? 저 앞으로 가야 되잖아 그러면은. 아, 저 이거 클릭을 뭘로 해야 되는 거야? 염력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닐 거 아니야. 이게 연결돼 있다 그랬어. 여기다가 한번 뭘 넣어볼까? 어떻게 넣어야 될지 모르겠는데. 여기다가 한번 넣어봐. 물 좀 넣어봐. 어? 물이 들어가네? 잠깐만 이게 이거 들어간다고 해서 무슨 의미가 있어? 도와줘요 구글. 여긴 어디냐? 망치 강타. 아, 1번이 그냥 작동이야? 아... 와, 이거 너무 어려운데? 이거 어떻게 맞춰, 이거를? 이거를 하려면은... 와, 이거 오반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거를 하려면은 피랑 축복을 가진 상태에서 와 너무 너무 양아치인데 인간적으로 말이 안 돼 방식이 일 가진 상태에서 피를 내린 다음에 피에다 축복을 걸어야 돼. 이걸 어떻게 알아 내가? 글씨를 읽어봐야 되는.. 아, 읽어봐야 아는 건가? 어 이렇게 해야 된대요. 이렇게 해야 된대요. 와 이거 어떻게 알아 이거를? 이걸 다 맞춰야 되나봐. 그리고 어 그리고 이거 이어졌는데 갑자기? 아 이거를 누르는 순간부터 연결이 되네. 자, 자 돌려보자. 아 근데 이거 이렇게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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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도 또 연결이 다 돼야 되잖아. 이거부터 할까? 이거를 일로 보내야 되는 거야? 아 나 이런 어려운 거 시키지 마. 얘도 보내야 되는데 일로 보내자 그러면은 좀 단순한 거 같기도 하고. 아니야 이게 맞겠다.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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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결. 나와봐. 어때? 어 겁나 느려. 하나씩 하는 거 아니야? 이거 다 돼 이게? 어 이것도 된다 이거 된다. 늦었죠 이거는? 이거 먼저 가봐. 하나 연결하고 다음 거 연결하고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닌가? 어 이거 왜 안 돼? 왜 이렇게 돌아가 있어? 이렇게 하면 맞잖아. 이렇게 다음 거면 다 해야 되나? 아 너무 어렵잖아. 이걸 여기서 끊어버리니까 안 되는데 무조건 저거 먼저 해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이렇게 들어가는데 그럼 여기서 연결이 돼야 된다는 거 아니야? 아 여기서 연결하면 되네. 이렇게 하나 둘 셋. 근데 이러면 섞이는 거 아니야? 뭐 상관없나?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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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그럼 이것도 해야 돼 여기서? 아 몰라 일단 눌러봐. 아 너무 느려 이거 차는 거. 극혐이야. 아 이것도 될 것 같은데? 아 되네. 아 이거 같이 하는 거구나. 와 이게 다 된단 말이야? 뭔가 아닌데. 일단은 이렇게 와서 어? 이걸 능지 테스트로 날 거른다고? 이렇게 와. 여기다가 꽂으면 될 것 같은데? 얘는 이렇게 와서 이렇게. 어, 뭔가 이상한데? 뭐가 자꾸 바뀌는 거 아니야 위치가? 이렇게 와서 이거 일로 가서 어, 하나씩 하는 건가? 일로 아, 세 개를 동시에 하는 게 좀 이상해서. 이거 색깔이 섞이는 거 아니야? 같은 파이프를 타야 될 거 아니야? 일단 해봐. 하나씩 하는 건가? 아니 같은 여기다가 뭐 초록색이랑 피랑 섞이면은 꺼지는 거 아니야? 일단 이거는 이렇게 이건 됐죠? 야 왜 글로 가? 일로 가야지. 아 나 이해가 안 되네. 아 이거 직선으로 가네?
와, 이런 게 어딨어. 이건 아니지. 일단 이거부터 보내자. 아, 근데 이거 어떻게 보내냐? 일로 보내야 되나? 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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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로. 아, 이거 안 되는데? 이렇게 가면은? 이게 십자가가 이게 사방향에 다 가는 게 아니라 직선으로 보내주는 거구나. 너무 어렵잖아요, 이거. 왜 자꾸 이렇게 빅년맥이냐고! 그럼 이것도 이렇게 보내야 되네. 근데 어떻게 보내, 저거를? 아, 이거를 다 그럼 세 개를 맞추는 게 맞나? 이거 어떻게 맞춰, 내가? 와, 미쳤네. 이거 색깔이라도 좀 연결해주지. 이렇게 해서 일로 가서 위로 가고. 와, 이거 너무 에반데요? 이거는 이제 맞췄죠? 이러면 붉은색 맞죠? 와, 이거 너무 어려운데? 이거 일단 붉은색은 확실하게 맞았죠? 파랑색은 이렇게 가서, 이렇게 가서, 이렇게 가고, 이렇게 하고. 이거 일로 가잖아. 이걸 이렇게 돌려야 되네. 사실 선택지가 그, 이거, 이걸, 이게 직선이면 사실 선택지가 제한돼 있구나. 이걸, 잠깐. 파랑색을 저 끝으로 보내야 되지. 이렇게, 이렇게 가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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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와, 너무 심하네. 이렇게 무조건 일로 가야 되네. 위가 안 되니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와, 너무하네 진짜. 빅녀도 정도가 있지. 여긴 일단 클리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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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바꾸면 안 돼. 위쪽 라인을 타야 되는 건가? 야, 겁나 어려워. 아니, 표시가 안 나오니까 너무 어려워. 내가 손가락으로 거면서 가야 되나?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어? 아니지, 이게 이렇게 가면은 이걸 돌려야 되지. 어, 이거, 야, 이거 돌린 거 맞네, 이거 돌린 거 맞네. 아, 너무 헷갈려. 아, 표시가 너무 헷갈려. 시꺼매서 그런지 더 헷갈려. 이거는 필요가 없네. 이게, 이게, 이거네. 이렇게 가서,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 내려오고, 내려가면은 끝나고. 잠깐, 뭐야? 이거, 이거 관계 있는 거야? 관계 있는 건데? 잠깐만. 그럼, 이거 어떻게 맞춰, 이거를? 직선 맞고, 일로 가고, 일로, 일로 가는 건데, 이거 확정인데. 잠깐만. 아, 이거 무슨 펜 같은 거 없나? 그니까 여기 일로 가고 여기 일로 와서 일로 가고 일로 가서 일로 가고. 그러면은 갈 방도가 없는데? 쫙 둘러쌌는데 이 주위를? 이렇게 보내야 되나? 이렇게? 근데 이거 이렇게잖아. 그러면 못 가는데 그냥 아예? 여기를 다 못 쓰는데? 이게 이렇게 가니까 이것까지는 쓸 수 있는데, 그럼 일로 보내는 게 맞는데, 일로 보내면 얘가 내려가 버리지. 여기 이것도 못 쓰는 거야, 사실상. 어? 야, 한번 해보자. 아, 너무 어려운데? 작동하고 있는 거지. 두 개까지는 어떻게 될 것 같은데. 너무 헷갈려. 색깔이 이거 여러 개니까. 어, 중첩이 되네. 중첩돼도 나가지네. 세 개를 동시에 해야 되나? 아니지? 저거 해결됐죠? 어, 가운데만 맞추면 되지, 이 상태에서. 아, 그렇겠지? 해결됐죠? 가운데 해결됐죠? 어, 너무 어려워. 정답이 있다고 해도 너무 캐주얼하게 즐길 만한 퍼즐만 원하는데 이거 메인키가 아니라 그런가? 아, 아니네. 다 연결돼야 되네? 아, 미친놈들. 이건 아니잖아.
와 잠깐만. 일단 이거는 이렇게 가고. 와 이거 어떡하지? 잠깐만. 아니 이게 이렇게 여기가 이게 이렇게 돼 있다고? 어 근데 이거가 이 파란 게 넘어오려면은 무조건 이거 거쳐야 될 것 같은데? 파란 거 이거 안 거치고 갈 수 있어? 찍찍찍 찍찍 이걸로 가야 되나? 아니 근데 이걸로 이걸 담가버렸잖아. 이거를 꺾을 만한 위치가 아이. 어? 어떻게 해 이거? 아니 어떻게 해? 일단은 내 생각에 이거는 굳이 안 건드려도 될 것 같은데. 이거는 이 붉은 거는 붉은 거까지 건드는 건 너무 극혐이고. 근데 붉은 거까지 건들게 되면은 아 잠깐만. 이거는 건드려도 되네? 아 근데 이걸 건드려도 의미가 없잖아. 이거 보낼 짬이 없는데. 일로 무조건 보내는 게 맞네. 그럼 이게 일로 가게 되는데. 그럼 이걸 무조건 올려야지 연결을 하려면. 아니면 내리던가. 내리면 의미 없는데? 내리면 의미 없고 무조건 넘겨야 되는데. 그럼 답이? 넘기는 거밖에 없는데? 어이 너.. 아 표시라도 좀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진짜 인간적으로? 아 너무.. 너무 상도덕 없잖아. 위로 가고 이게 이렇게 됐는데 이런 파란색이랑 붉은색은 확실하게 맞았는데 얘를 어떻게 맞추지? 얘가 너무 낭불락이야. 이거 여기 이렇게 막혀있고 이거를 바꿔주던가 이 파이프를. 이렇게 해도 안되는데? 이걸 일로 보낼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여기서부터 시작할까? 이렇게 무조건 빠져야 되는. 이렇게 빠져야 되고 이거 돌려봐. 그럼 이건 일로 가는 게 맞는데. 이거 멈추는데? 이 여기를 어? 아니 이것 때문에 막히는데. 이것 때문에? 이렇게 해봐. 어? 어? 된 건가? 된 거 같은데? 야, 위에서 하니까 편하네. 아 너무 헷갈려 이거. 물이라도 넣어줘야지. 내가 뭘 건드렸는지도 헷갈려. 그니까 세 개 라인을 전부 다 머릿속에 넣어놓고 퍼즐을 맞춰야 돼. 너무 난이도 헬이야. 아 이것 때문에 십자가가 너무 헷갈린다. 십자가를 보는 순간 내가 머릿속에 넣어놨던 걸 전부 잊게 돼. 성공했다. 아 너무 어렵다 진짜 이거. 야 근데 십자가가 일방통행인 게 너무 엽긴데. 됐다. 망치강 다 지하로 내려갈 수 있군요. 아 자꾸 달리스 추적하기가 갱신데. 어찌됐건 내가 풀었다. 구글 보고 풀라 그랬는데. 나도 양심이 있지. 게임을 즐겨야지 그치. 답답해도 참으시길 바랍니다. 역경의 길 열어주세요. 문 안 열어주는 거 아니죠 여기까지 왔는데. 저장하지 말고 무섭잖아. 혹시 피라미드 하나도 안 가져왔어요? 하나 있죠? 아이씨 아니 죽으라고 이씨.
됐어. Venture no far. Bones need not to cross this threshold. Very well. 나 갈 거야. 문 열어. 죽음의 방이래. 심판 활기 넘침 용기 간파. 아 왜 이래? 이상한 함정 그만 준비해. 아 진짜 앵간히 해. 뭐야? 인형이야? 와 나보다 먼저 때린다고 인형이? 인형 따위가? 뭐 하는 거야? 야, 설마 퍼즐 알려주는 용도냐? 아니지? 어 나 근원 하나 부족해. 개극혐. 와 여기 얼음이 약점이긴 딱 봐도. 와 한방. 잠깐만요. 이건 뭐냐? 에? 에? 아 색깔 바뀌었다. 아까 불이었지. 아, 계속 죽이는 거 맞나 보네. 설마 함정 내가 안 깨고 그냥 갈까봐 이걸 만든 건가? 함정 좀 깨고 가라고? 에이, 설마 원소 치는 척 할 것도 없네 이 정도면. 너 왜 안 죽었어? 뭐야? 불이랑 독. 아 귀찮아. 아 어떻게 한 번에 못 죽이냐? 여기까지 닿냐? 안 닿지? 야 닿네? 어디 보자. 못 참아 못 참아. 닿니? 어 닿네? 이거 되니? 될 것 같은데 딜 세서? 좋아요. 얘 하나 남았죠? 둘 남았네? 아 자꾸 나오는 것 같은데 자꾸 하나씩 추가하는 것 같은데. 셋 남았는데 갑자기 또? 여기 또 있다고? 안 보이는데요? 내 자리 아 내 자리에 뭐야? 나랑 왜 바뀌었어? 둘이네. 자리만 바꿨나 보다. 넌 전기군요. 잘 가고. 자꾸 함정 건드는데? 아 자꾸 늘리는데 친구들? 아 이 새끼 진짜 너무 역겹고요. 독성공기 활성화하러 가는 중. 아 인간이 해. 근데 저거를 내려가지고 나오는 거 아닌가 보다 순서를 보니까. 야 근원 공격도 합니다. 하필 독을 하네요 언데드한테. 근데 독이랑 뭐 냉기야? 아 냉기가 좀 거슬리는데. 순간이동으로 잡을 수 있지 않을까? 지혜. 어, 나 너 때릴 게 없다 야. 어떡하냐? 잠이나 잘래? 걸어가서 때릴 수 있나? 걸어갈 수 있네. 넘어지면 마. 다시! 아 앵간히 해! 경험치라도 줘! 어, 개치사하네 진짜? 어 대사가 있다. 끝이 안 보이는 건. 이거 대사가 있다는 이유가 있지 않을까? 원수신으로 결국 쓰게 하네 이 새끼들. 독한 새끼들. 물피해 면역이야. 냉기였나봐. 안 보여서 몰랐어. 독이네. 일단 내가
쟨 불. 어, 좋아. 이게 안 되네. 이거라도 맞아. 어, 이거 한 방이네? 지원 세력, 아, 이게 지원이구나. 아, 그만해. 아, 나보다 더 빨라서 너무 짜증나. 이제 없나보다? 지원 불렀다 그랬는데 지원 부른 건 올라나? 짜잔. 잘 가시고. 이건 불이구만. 야, 함정이고 뭐 그냥 걸어가. 죽어. 아, 진짜 너무 극혐이고. 앵간이 나오라고 진짜. 그냥 지나가야 되나 싶고. 근원력도 하나 부족한데. 어, 대사가 있네. 이거 대사가 있으니까 그냥 계속 잡는 게 맞는 건가? 어, 대사가 없으면 그냥 씻고 갈 텐데 이 새끼들 대사가 있어가지고. 냉기야, 전기야, 전기다. 전기면 통하죠. 아, 이것도 전기가 아니군요. 아, 전기구나. 그럼 냉기 통하죠. 아, 근데 미친듯이 세긴 하다. 지금 상도덕 없는 전투력인데. 피부이식 한 번에. 와, 촉촉하고. 아, 지랄로. 아, 진짜 아니야. 이거 하자 그냥. 전기랑 냉기야. 개극혐이야 진짜. 얼부 때리고 둘 다 때려야 되네 그러면은. 한 명 무효하니까. 와, 이거 안 뜨네. 이거 이제 뜰 거지? 에, 그만 나와. 어, 이거 그냥 도망가는 건가? 더 많아진 것 같은데 다. 더 는 것 같은데 얘네들. 나랑 얘랑 바꾸자고. 나랑 얘. 와, 얘는 안 되네. 그럼 시체랑 바꿔. 아, 시체랑 바꿔. 시체는 되잖아. 아, 그래, 되지. 아, 되잖아. 아, 왜 안 돼? 어, 됐어. 어, 그치. 가자. 도망가. 아! 아! 아우! 아우, 씨발! 이건 뭐야? 비싸 보인다, 야. 가자. 아니, 이거 내가 어떻게 알아? 이거 뭐 답이 있는 거야? 이제 이 게임 이제 너무 하는 것 같은데? 이 서브캐스트 갑자기 선 넘는데? 여태까지는 대충 목표만 봐도 갈 수 있었는데. 아, 그래? 아, 나한테 경고했었어? 아, 이래서 얘네가 손잡이를 잡고 담기는 거구나. 원래 담겨야 될 말이 있는데. 그러니까 신성 안에 속한 다섯 글자를 담겨야 된다고? 축복이겠지, 그럼. 담겨봐, 한번. 잠깐만, 저 새끼 저거 자꾸 초기화하는데 어떡하죠? 내가 캐릭터가 하나라서 못 당겨. 캐릭터가 4개면은 순식간에 당기면 되는데.
그 내가 두 명만 남기고 두 명한테 CC기 걸어도 다섯 개 못 담길 것 같은데? 다섯 개가 나올 만한 구간을 좀 봐둬야 되나? 한 번에 다섯 개 당길 만한 구간을? 일단은 둘 아드날리가 있으면은 8턴이 되니까 이렇게 다섯 개가 있으면은 여기선 한 턴에 될 것 같은데 행동으로 여기도 한번 살펴봐야겠다. 자자자자자 내 턴 손잡이를 당겨 위치 변동을 일으킨대. 이거 당기는데 얼마 들어? 이 들어? 성스러운 함정이 몇 개 있네. 함정이 이런 식으로 좀 분포가 돼 있네. 잠깐만. 그러면은 잘 생각하자. 이게 축복이잖아. 아 신성한 신성자의 힘. 신성한 뭔 소리인지 모르겠. 신성한 거겠지. 이 일단 성스러울 거고. 둘 셋 넷 다섯이 돼 이게? 아! 아니래. 이거는 이것도 아니야. 너 어떻게 하라고를. 씨. 저건 맞아. 하나 둘 이거 좀 해보자. 이건 뭔데 이건. 통한 맹위. 맹위 한번 해봐. 나 방금 못 읽었는데 이게 뭐야? 저 인내도 맞나봐. 그럼 인내 축복 저거 세 개? 야 이거는 솔직히 손이 부족한데 이건 이런 거 넣으면 안 되지. 나 얼었어. 내 턴 없어. 어떡하냐 그러면? 차 찾아봐야 되는 거 이거 하나씩 가가지고? 은신하고 가서 찾아볼까 한번? 근데 한 명만 남아 한 명 남은 상태로 그냥 턴 넘어가면은 이거 내가 못 하는 것 같은데. 일로 와봐. 아 씨발 무조건 걸리는데? 저건 도끼 활성화 장치고. 와 어떡하지? 그냥 전투 준비를 좀 해. 셋까지 제거하면 안 나올 거 아니야. 아 죽여야 되는데. 넘길다. 아 나왔네. 네 마리가 여기 있는 거는 그럼 뭐지? 심판, 활기 넘침, 직관. 활기 넘침 얘가 했었나? 활기 넘치는 게 축복이랑 뭔 상관이야? 그냥 똥꼬발랄한 거 아니야? 조화로움은 괜찮을 것 같은데? 지식이 독이었던 것 같고. 와 이거 너무 역겨운데요? 그냥 역겨운데 이거는? 혼자서 네모를 어떻게 다 담겨? 일단 다음 턴에는 10개까지 당길 수 있으니까 다음 턴이 베스트네. 와 이거 어떻게 당기지? 그냥 내가 당기면은 초기화가 안되나 혹시? 당기면은 그 식이 될 것 같은데? 그냥 내가 그냥 순서 무관하게 당기기만 하면 되나? 그런 거면 좀 편한데? 잘 생각하자. 여기서 황혼의 이동 되면은 2개까지는 당길 수 있거든요?
아니야 이거? 활기가 아니라고? 어 저 수호는 맞는 것 같다 딱 봐도. 이건 축복이지 수호해준다는 건데. 이게 아니야? 오 씨발 뭐야 그럼? 아 예, 죄송합니다. 돌아버리겠네. 소됐어. 신성자의 단어. 일단 이거는 확실해. 저거는 확실하고. 진짜 뭐 좋은 단어가 아니라 진짜 신성한 단어인가봐. 칭찬 이런게 아니라 좀 진짜 신성한 것만 봤나봐. 독한데? 그리고 얘네 역할은 나를 방해하는 것보다도 안 좋은 걸 눌러서 함정을 빼주는 역할인가봐. 그런 의미에서 이거 두 개는 모르겠다. 확실한 건 이건 맞았고. 견실함 아니었죠? 견실함이 아닐 수가 있는 거야? 어떻게? 자, 어디에요? 아, 내 턴이 아니구나. 와, 나 소대가지고 턴이 계속 넘어가는 거야? 아, 완전히 그거네? 변이네? 끈기 있으면 될 것 같은데? 아, 신성하지 않은데? 성스러움은 확실하고 인내 될 것 같은데, 나는? 권인 안 될 것 같고 얘 이쪽으로 넘어가 보자. 그래서 딱 두 개만 건지면 돼. 야 근데 이거 인간적으로 너무 오래 간다. 네 명이서 내가 톤 돌아가는 걸 다 기다려야 되는 거 아니야 혼자 하면은. 아 너무 못 만들었는데 이 부분은. 여태까지는 진짜 다 최적화 시켜놓고 이러면 안 되지. 아 몇 턴을 보내는 거야. 이것도 확실하게 아니죠? 느낌상 저긴 아니고. 여기 몇 개였지? 여기도 아닌 거야. 내 생각에 여기 이렇게 다 아닌 것 같은데? 여기서 두 개 나오고 반대편 여기서 두세 개를 잡는 것 같은데 그러면. 나 왜 여기 왔어? 어 씹새끼들. 조화로움 자긍심. 아 영혼이 나쁜 의미에서 영혼일지 모르겠는데? 자긍심이랑 규율은 뭔가 신성함에 들어갈 것 같은데? 간파 조화로운 것도 실성. 아이씨 다 눌러봐. 몰라. 아 다 아닌 것 같은데 두 개? 일단 그러면은 자긍심을 눌러봐. 자긍심이 맞는 것 같죠? 규율도 눌러봐. 진중함. 자긍심 하나 맞췄고 있네. 이것도 아니야? 오 씨발 너무 먼데? 이건 확실하게 맞고 두 개. 어 이게 아니라고? 축복이 아니야? 축복 맞지 않았나? 아 이거였나 이거였나? 와 턴 언제 기다려. 야 그러면은 설마 성스러움 하나 있는 거야? 이렇게 이거 두 개 있는 거야 이런 식으로? 야, 위에도 또 가봐야겠네. 성스러움 두 개 이러면은?
아 저거 너무 대사가 애매해. 맞다는 거야 안 맞다는 거야? 대사가 왜 저따위야? 존내 화나게. 용기 맞는 거 아니야? 용기 당겨. 아 용기가 아니라고? 직관 아닐 것 같은데? 활기 넘치 아니었지. 직관 아니지. 심판 심판이 싱성한 거랑 뭔 상관인지 모르겠는데 일단 당겨봐. 여기 하나니까 여기 하나 찾는 게 맞다. 그러면 다 당기는 게 아니네. 한 번에 연속으로 그냥 내가 찾아다니면서 당기기만 하면 되네. 신성자의 저거를 알고 있는 사람이면은 훨씬 쉽고. 아 지랄 하지 마. 아 지랄 노. 이거 맞는 것 같은데? 느낌이? 근데 와봐. 수호 아니었지. 우아함 아니었지. 강거담. 강거담 한번 해봐. 우아함. 초월. 야! 어 그래 이거 맞대. 자 그러면은 두 개. 아, 이거 여기서 이거 여기 아, 내 생각에 심판이랑 여기 뭐 있다 저거. 어 잘 내려왔어. 야 잘 내려왔어. 상태상만 안 걸리면 돼. 야 근데 축복이 아니라고 신성자가? 아무 생각 축복 같은. 심판보단 더 축복 같은데. 내가 모르는 뭐 설정이 있는 건가? 아, 감도 안 오네 진짜. 얘는 죽여서 행동력으로 바꿔놔야 된다. 어? 그냥 가네? 만약에 다 찍었는데도 안 된다 그러면은 그냥 이거는 존나 위험한 거고. 이게 아니라고? 어 이게 아니면은 밑에 두 개 있다는 건데 말이 안 되지. 와 야 말도 안 돼. 야 여기 두 개 있다는 거야? 아 씨. 열성, 외로움, 의로움. 오 의로움이래. 야 의로움이야? 의로움이 신성자랑 뭔 상관이야? 이거 신성자가 내가 생각하는 그 신성이 아니라 인물인가 본데? 어떤 인물에 비견하는 것 같은데? 아, 이쪽인 것 같은데 내 생각에는. 와 이거 너무하네. 하나씩 넣어놓지. 무조건 절로 가야 되네. 아씨 또 전기네 이 새끼고. 아 뭐 작동하러 온다 근데. 저거 아니고. 여기서 했지. 여기 이거거나 이거 둘 중 이거겠지? 근데 이게 이걸 것 같아 위치상 굳이 떨어뜨려 놓는다면. 칸이면 간다. 간파. 일단 아이고 떠. 이것도 아니라고? 아 나 이해가 안 되네. 자긍심 맞잖아. 뭐야? 어 진짜 모르겠는데 이거 영 외계선동. 외계선동이야?
잠깐만. 내가 뭐 놓쳤나? 일단 이제 부셔버려. 아, 안 부서졌나. 자긍심이 됐고 이거 누르다가 간 것 같은데. 영혼은 안 눌렀고. 아, 영혼 하면 약간 사령술 같은 느낌인데 영혼이 그러면은 약간 신성한자의 영혼 이런 느낌인 건가? 아, 이제 이해가 안 되네 진짜. 거기 두 바퀴를 돈 것 같은데 안 됐다는 게 너무 열받아. 아. 무적인가? 무적 안 눌렀죠. 와. 아니야. 잠깐 너희들 죽어봐. 공격 받았고. 얘가 안 죽었네. 됐고. 고결함 안 눌러봤나? 여기도 있네? 아야 가지마 가지마 가지마. 아 병. 나 여기서 이동당하면 진짜 극혐인데. 전기인데. 그만? 어 이러면은 못 때리겠지? 어? 아 근원의 별은 상관없고. 와 너무 역겹다 너희들. 얘네가 아무것도 못하면은. 아 순간이동만 시키지마 진짜. 그렇지. 와 이거 죽음의 한계를 넣는 것 봐. 인간 했으면 피똥 쌌어 진짜. 오 잠깐만. 아 잠깐만. 야 이 개새끼. 누를 수 있어. 이면 되는 것 같은데. 어, 대체 뭔데 그러면? 야심이야? 야심 영혼 이런 거야 진짜? 아 이해가 안 되네. 씨. 아 신성한 거랑 관계 있는 거 맞아? 내가 누른 건 좀 신성한 거랑 관계 있었던 것 같은데 관계 있을 것 같은 축복 같은 게 안 되니까 모르겠네. 아 근데 의협심인지 저거는 왜 있는 거야? 축복 신성한 자랑? 의협심이 신성한 자야? 아 너무 헷갈려. 일단 야심 해봐. 어 이거야. 야 이거 뭐였는데. 신실함이래 신실함. 미친 게임 씨. 잠깐만. 어 진짜 이 자긍심이 아니야? 신성한 거랑 관계없어 자긍심은? 이 고결한 이제 정신이야말로 그거 아니야? 자긍심을 갖고 있어야지. 조화로움. 어딜 가도 좋아해. 조화로워야지 약간. 신성한 자 아니야? 의로움은 뭔데? 작용단이야? 작용단? 배트맨이야? 활기 넘치고 주변에 힘이 되고 악을 심판하고 용맹하고 디지몬에서 용기의 문장 나오잖아. 그게 신성한 거 아니야? 수호 지키고. 아니 이게 이걸 다 거르고 의로움이라고? 어 나 이해가 안 되네 진짜? 견실하게. 견실한 게 아니야? 성스러움도 아니야? 성스러움이 아닌 건 대체 뭐야? 신성화의 성스러움이 아니야? 신성화의 성이 성스러움 아니었어? 이게 왜 안 되는 건데? 너무 화나고요. 가자.
뭘 당했길래 에너지가 보라색이니? 아이씨, 가자. 다시 하라 그러면 못할 것 같아, 까먹어서. 어우, 야. 와,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된다. 신성한 자가 성스러움보다 의로움이야? 와, 이거 아이러니한데? 좀 종교적인 의미인가? 아, 여기가 최종이래요. 여기가 최종이래요. 어, 여기가 최종이네요. 그럼 리자드맨을 먼저 해야 되네? 와, 의외다. 차원문보다 저 지하로 들어가는 게 최종이야. 너무 디자인이 안 예뻐서 최종이 아닐 줄 알았지. 디자인이 너무 구려서. 와, 이거 그럼 차원문을 해야 되네. 야, 이거 좀 무지개한데? 싱숭생숭한데 느낌이? 빨리 가자. 저게 이제 승천하거나 타협점이 없답니다. 어, 진짜 빨리 끝날 것 같긴 하네요. 저 신성한 자는 특정 인물인가 혹시? 아니면은 신의 화신이나 신성한 존재한테 바라는 인물, 상. 약간 보자면은 어, 뛰어난 장수도 약간 이제 강한 근육질 장수보다 오히려 이제 얄쌍하고 똑똑해 보이는 장수를 선호하잖아요? 근육질 장수는 좀 이제 무모할 것 같고 위험할 것 같고 그냥 그런 건가? 이미지? 필요한 이미지? 나 화장실 좀 다녀오겠습니다. 너무 끔찍하네요. 아이고, 중앙으로 가서 승천해 버리면 되죠. 가자. You see billows of golden sand stretching beyond the walls. 이건 좀 돌아올 수 있을지 없을지 알 수 없다고 나오니까 돌아올 수 있다는 뜻이긴 없다. 들어가 일단. 저거는 완전 이제 승천하시겠습니까? 였고 선택지가. This must be Lizard Elder Horrorsleep. Fascinating. It may be a dream, but if you die here, you die for real. 나 가만히 있을 건데 뭐 나올 거니? 일단은 여기서 적이 나오는 건 저번에 확인을 했으니까 고지대를 먹죠. 어, 고지대를 먹는 게 사실 베스트일 것 같네요. 아니, 비를 내리고 고지대를 먹어. 나왔다. 뭐 하고 있는 거야? You are not the truth. 와, 말라디랑 싸운다 나. 말라디는 솔직히 노가리만 깎고 제대로 싸운 적이 없었는데 웬디고는 확실하게 법사. 웬디고랑 가장 많이 싸운 것 같네요. 죽여도 확실히 세긴 했는데 얘는 회복을 해서 좀 역겨웠죠. 지금 언데드 상태인 거 아니야? 회복하면 안 되는 거 아니야? 대소는 덤벼. 바로 꼬리 말게 해주겠어. 와, 오한. 야, 너무 약하다, 야. 야, 이거 좀 너무 약한데, 너희들? 다음 고객님. 어, 너무 많아, 스탯 지금.
빙결. 이러면 죽이자. 뭐야? 안 죽는다고? 아 그래? 또 죽여야겠네 그럼. 안 죽으면 또 죽여야지 뭐 별 수 있나? 야 근데 너무 튼튼하다. 사라졌고 말라디랑은 안 싸웠는데 웬디고는 내 밑에 있네요. 얘도 고지되네. 어 칠기술이 없어. 이거라도 먹어. 이거 범위 안 닿아? 어? 안 닿네? 그림자 왜곡으로 저보다 저지대로 순간이동합니다. 와 화염력병을 쓰네. 저거 다섯 번 이동하는 거 아니야. 이리로 걸어올래 그냥. 어차피 한 칸이면 가네. 와 나 진짜 개사기다 이동력이. 불안당 좋다. 이거 맞아 그냥. 와 잘 버티는데. 하아 사라졌구요. 멜라디 저기있네. 이거 던져줄까? 아 기다려주겠네. 덤벼. 근원을 펼면 안하면 좋겠어. 아 이런거면 너무 땡큐지. 멜라디 기술이 되게 전기랑 얼음이네요. 이거 회피 기술로 쓰는데 한턴 동안 90% 회피. 근원이 떨어지는 거 보니까 근원을 좀 다시 자유롭게 쓰라는 의도로 만든 건가? 와, 너 튼튼하다. 아유, 왜 위치 애매한데? 아, 애매해. 야, 이거 던지자, 그냥 이거. 아! 싫어하냐? 안 넘어졌고. 경험치 75,000. 경험치 파밍하는 데냐? 왜 이렇게 경험치 많이 주냐? 어이구 이거는 할만하죠 신격화를? 어차피 바닥에 근원도 있고. 다 맞는 거지? 이걸로 죽는 거 아니야? 어 행동력 받았어. 어? 죽고 끝났네? 아 좀 실망인데? 근원이나 캐자. 아 뭐야? 아 야 뭐야? 야 잠깐만 그건 아니지. 근원 저쪽에 있다. 아이씨 거리도 아 떨어졌네. 밑에 셋이 있네. 이번엔 붉은 왕자 같은 게 있네요. 야야야 근원 아 지랄로 진짜. 아 PV식 정도밖에 못 쓰잖아 이러면. 이번에는 얘네랑 어 붉은 왕자다. 붉은 왕자는 전사 아닌가 기본 베이스가? 그런 느낌이었던 것 같은데. 아, 아, 비나 내릴까? 아니면 그냥 써버릴까? 와 이게 범위가 안 닿는다고? 이게 안 닿을 수가 있는 범위야? 솔직히 닿을만하잖아. 와 이러면 여기다가 해도 의미 없는 거 아닌가? 됐다. 올라가봐. 빨리 가자. 야 빨리 가자. 혹시 모르니까 근원
지금 몇 번을 싸우게 하는 거야. 이건 확실하게 고지되네요. 궁극기 닫고 그냥 이거는 뭐 할 것도 없고 그냥 얘만 죽이면 되는 거 아니야? 경험치 겁나 많이 주는 것 봐. 순간이동 못하는데 돌아갈 수 있나 이거? 3명. 와, 3명이 한 대 모여있어. 쟤네 다 죽이고 근원 빨아먹으면 되겠네. 그냥 필살기 한 방으로 죽이고. 일로 와봐. 근데? 갑자기 주변 적 나온다면? 그러면은 아예 신격화를 쓰고 잡자. 그게 맞겠다. 반응도 안 하네. 잠깐만, 그거 어딨어? 위치동. 아! 에반데요. 근원 주입. 아, 왜 하나밖에 안 줘? 이제 몇 명을 잡았는데. 나 한 명뿐이잖아. 이거 뭐지? 이건 맞아. 어, 다 잡은 걸로 됐네. 아, 뭐야, 그럼 져주지. 그럼 치기 괜찮게 나왔는데. 모래로 뒤덮인 상자. 이거는 뭐 전투용 아이템 보충해놓은 것 같죠, 뭐 그 느낌이? 아, 하나 부족하네, 근원. 오. 자, 이런 그런 풀. 와, 20레벨이나 되네? 지금 또 19레벨이고 절로 가는 게 목표네. 뭐 당연히 싸우는 거 여기서 뭐 소환되는 거 아니야, 느낌이 딱 봐도? 선박지 말고 대화를 하자. Look at those lazy sods sleeping on the job. 뭐 하냐 너희들? That is not for you to know. 붉은 왕자 왜 찾고 있어? He squints at you. He reaches out and hands you something small and shiny. A key. 고마워. 나 보내주겠대. 미친놈들. 가겠다. 상자 어디 있느냐? 간다. 시체 안 뒤진다. 21레벨 찍을 필요가 있나? 여기 얘들 다 20레벨. 그 대학마조차 20레벨이었는데. 그리고 너무 강해지는 거 아니야, 21레벨 되면? 지금도 충분히 어렵고 딱 재밌는데. 붉은 왕자랑 관련돼 있는 인물이네요. 아마도. 나는 널 해칠 의도가 없어요. 나는 리자드 종족의 미래이며 붉은빛의 왕자님을 찾아야 된다. 너의 자기소개 잘 들었고. 뭐 너 이해해줄게. 원래 여자랑 대화할 때는 이렇게 이해해준다 그러면 되거든요. 과정은 별로 관심이 없어. 이해해주면 돼. 애정이 담긴 작별 인사를 해주고요. 된 거야? 아씨. 우씨. 어, 잠깐만. 아이, 좀 애매한데? 애초에 기교고.
아 이게 너무 좋아. 넘어짐이랑 다리 부상 면역인 게 붙어 있는 게 너무 좋아. 그래서 안 넘어진 거구나 계속. 대지저항, 대기저항 붙어 있고 주도권 이에 치명타 2%. 이게 훨씬 좋네. 죽인 것보다. 점점 물리 탱커가 돼가고 있는 것 같은데? 신앙은 수많은 수화를 거드리고 있어요. 재밌게 게임 즐기고 있습니다. 저는 꿀잼이에요. 이제 이건 이렇게 해서 돌아가는 게 다야 그럼? 와 생각보다 되게 퀘스트가 별거 없었네. 난 이게 사실 메인일 줄 알았거든요. 이상한 데로 가기도 했고. 근데 왜 이거를 뭐 돌아가면 되는 거 아닌가? 굳이 안 돌아갈 이유가 있는 건가? 사드 한번 죽여볼까? 저 18레벨인 주제에 왜 멀쩡히 서 있는 거야 내 앞에서 건방지게. 응? 잘가. 경험치로 바꿔주겠어? 나 그냥 나가면 되는 게 아니었어? 잠깐만요. 나 그냥 나가면 끝나는 거 아니었어? 뭐 해? 저 사드아 명령 듣고 뭐 해주는 거였어요? 난 그냥 가면 끝나는 줄 알고 보상 주길래 갈라 그런 건데? 나 붉은 왕자는 적이었는데 뭐 신성을 노리는. 아니네 죽이지 뭐. 뭐야 상관없네. 고지대를 내가 먹어야 되는데. 자 일단 물 부어주고요. 자 선물이야. 어디 보자. 아이고 저기 꽤 많네요. 다섯 명이네요 총. 근데 뭐 어차피 내 상대가 안 되죠? 공주님이라 그런지 강한 녀석들의 보호를 받고 있구만. 자자자자. 아 이거 너무 넓게 배치돼 있다 얘네들. 이게 살짝 핑크색이 돌아야 되는데 둘 다 맞네 이러면은. 아이고 잘 가고. 아이고 도망가 버리기. 어떻게 됐나 볼까? 퀘스트? 죽었다. 오아시스를 떠나자. 죽었으니까 떠나자고. 아이고 제법이구만. 자 어, 야, 뭐해? 아, 왜 글로 보내? 아이씨. 너무하네. 한 번에 없애버리려고 그랬는데. 이걸로. 세 마리를. 아싸, 행동력 받았다. 와, 저렇게 숨어 있는 거야? 쟤는 뭐 내버려도 되겠다. 야, 센데! 이거 쓰고 싶은데 그냥 피부의식을 쓰자. 피부의식을 쓰고 아드레날린을 얻어서 한 두 개를 더 얻고요. 여기서 어, 또 맞아. 근원기술 한 번 더! 어, 얘는 반감이 되나 보네. 데미지가 많이 줄어들었네. 어, 그래도 내 상대 안 되지만 일단 넘겨두자.
어, 이번 턴까지 신성되네요. 이리 오세요. 어, 죽었네. 저런. 이리 와봐. 이거를 내가 껴놓고 한 번을 안 쓴 것 같다. 한 번만 써보지. 써봅시다. 차! 야, 6000 데미지. 너무 달달하고. 얘네 원한이 좀 많겠다, 나. 그건 내놓으시고. 와, 근데 이렇게 많은 슬롯을 내가 다 쓰게 될 거라고 진짜 상상도 못했다. 죽은 자는 말이 없더더니 여왕 빼고는 말이 없네요, 다. 남은 근원은 내가 공주님한테 받아가겠네? 대화 좀 하고. 아, 나 저 허브 같은 거 샀는데 쓸 일이 없잖아. 괜찮아. 내게 영혼이 흡수당하면은 걔가 와도 소용없을 것이야. 네 영혼 내꺼. 이걸로 나갈 수도 있네? 이걸로 나가야지. 어차피 이제 승천한다 그랬으니까 NPC 다 죽여야겠다. 그 아두남 보이는 여자는 내가 두 번 죽이게 생겼네? 아이고. 어디 보자. 이거 이제 들어가면 완전 게임 끝나는 거네요. 우리 그럼 요새로 가서 한번 봐줄까? 야. 뭐 나 안 따라와? 왜 파티 목록에서 추가가 안 돼? 어? 아 이제 안 다니나 봐. 어 그럼 죽어. 시키면 얌전히 따라왔어야지. 어디서 개겨 이씨 여태까지 살려놨더니. 죽어. 예이. 복종하지 않는 자 내 배에 필요 없다. 사라지거라. 와 무덤도 있네? 아 그 무덤. 자자자 청소 시간입니다. 아이고. 자자 여기 NPC가 살아있을 이유가 없죠? 다 사라지면 되죠? 좋구요. 아자! 오 이걸 버텨? 깜찍한 쉐기들 혼내줘야겠구만. 어 이걸 또 버틴다고? 이거는 상상 이상인데? 잘 가고. 전기에 좀 약하시구만? 여기 두 분 있네요. 아 비는 내려놓을 걸 그랬다 이 정도면. 와 안 보이는 것 봐. 뼈외투 방어력 8000 체력까지 16000 묻혔고. 점치 얘네 준 건가요? 나 기억이 안 나는데. 안 줬나? 돈도 이제 뭐 거의 무한이나 다름없어서 필요가 없네. 살려둘 필요가. 아이고 버텼네 이거를. 원소 진력 쓸 필요도 없어. 사라져. 싼다. 그럼 질도 안 주는 것 봐. 여행자가 그렇지 뭐 돈이나 줘라. 상의는 뭐 갖고 있어? 아이고, 아이고, 존목의 바지. 침묵의 바지. 아이고. 방패가 너무 좋다, 게임이. 오벨이야. 돈을 많이 갖고 있네요. 레벨이 좀 높아서 그런지. 부유한 순례자.
얼마나 부유한지 나랑 이제 육체 대화를 나눠보면 알겠죠? 아 이거 누르면 안 되는데. 아이고. 아이고. 얼마나 부유하신가? 150원. 오래된 제국의 열쇠. 별게 다 있네. 유성우. 올라 올라가. 아 맞다. 여기도 NPC가 있지. 저 새끼 나. 툴 연구가가 살려두고 나가 죽기 전에 연구물을 내가 보여주겠네. 착한 내가. 자. 아이고야 오랜만이다 야. 한 턴 줄게. 덤벼봐. 어 요새와. 오. 야 천이나 딜을 넣을 수 있단 말이야? 제법인데. 아 전턴에서 써야 되는데 뭐 어때? 죽어. 와, 야, 한 방에 갈 뻔했다, 얘. 응, 한 번 더야. 한 번 더야, 어. 야, 이 정도 메테오서도 괜찮겠는데. 잘 가. 아, 고작 3만 딸이라니. 나도 얼었어. 심지어 낫지도 않았는데, 얼었어. 특별되지 않는 반지. 야. I might never get another chance to see one. Well, maybe another one will show. 괜찮아. 저승에서 만나면 돼. 뭔 걱정이야. 죽으면 어차피 같은 곳으로 갈 텐데. 트롤의 티 양털 깎기. 별게 다 있군요. NPC 다 죽인 것 같은데? 클린해졌죠? 아, 맞다. 여기 길목에 누구 있었지? 사람 같은 애. 여기 짜자잔 짜자잔. 여기도 여기 이미 죽은 놈들 있네요? 이름이 가지입니다. 르아르 내가 죽인 녀석의 부하인데 내가 집보스를 죽인지도 모르는 멍청한 녀석. 멍청한 채로 사망. 따다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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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다다다다다든 따다든 따다든. 자. 아이고 여기도 있어 저기? 안 보이는데? 아 여깄네. 자 어디 보자. 나 왜 내 턴이 또 돌아와? 와우! 경험치 많이 주겠는데? 입구에 있는 돌부터 천천히 보내주면 되나? 여기 있는 두 명. 자, 잘 가시고요. 너무 사기. 너무너무 개사기. 뭐야 버텼어? 와 버티는 놈이 있네?
와, 얘네 턴 다 돌아온다. 나한테 올 수나 있냐? 야, 숫자 안 많지 쓰레기들아. 야, 내 턴이 안 보여. 대박. 와, 저 겸지 다 먹으면 얼마나 될라? 한 10명 되는 거 아니야? 한 30만? 아, 그래도 내 레벨을 업하는 것 같아. 상대도 안 되네. 아, 천천히 다 돌아오고 있네요. 시민들도 겁나 많아. 아, 시민스들. 대물 죽였는데 왜 대물이 안 사라졌어? 설마 엔딩에 내가 도와준 사람들이 다 나와서 나 축하해주고 이러는 거 있는 거 아니지? 다 이렇게 죽이는데. 아니길 빈다. 설마 엔딩에 무슨 에반게리온처럼 사람들 다 나와가지고 칭찬해주는 거 아니야? 에이. 안 돼. 제가 너무 깊어. 어디를 먼저 날려버릴까? 여기다 스킬 한번 쓰면은 강력만 써도 그냥 다 죽게. 다음 내 턴? 아, 저기다 쓰고 싶은데. 그러면은 이렇게 하자. 여기부터. 와우, 이걸 버텼다고? 어떻게? 아, 나 쓸 스킬이 없어. 아, 궁극기 쓰고 싶은데. 아, 너무 위치가 안 잡힌다. 넘겨. 너 물론 몇이야? 8700. 절대 안 달지 얘네들한테? 대항마급이야? 아, 그 정도 아니구나. 대양만 진짜 얼마나 센거야. 아, 물리공격 안통해? 아, 표적을 거네? 똑똑하구만. 혼자서 마을을 초토화시킬 수 있는 턴제 게임이 있다? 심지어 약한 애들도 아니야. 강한 애들인데 내가 너무 강해져 버렸어. 적당히 죽이고 도망갈 것인가, 신격화를 쓸 것인가. 일단 이번에는 행동이 8개 있고 죽이면 10개, 아드나린 있으면 12개가 있는데 한 3배 있는 거죠. 일반 유닛에 전규 떨어질 테고 반대쪽 라인은 많은 먹잇감들이 와주고 있네요. 아, 레이저 한번 싸가지고 쫙 라인 긁어내고 싶다. 어거스타 아가씨. 아, 레이저 한번 싹 싸서 긁어버리고 싶다. 너무 구도 예쁘다. 한번 쏴봐야겠다. 나 지금 불 위에 있는 거죠? 아, 야, 행동력 못 봤잖아. 그걸 죽어버려서 너희가. 아, 한심이 놈들. 불 위에 있는 거야? 강선 어딨어? 아, 아니네. 쓰자. 기술 사용. 와, 어, 저 끝에 있는 애들 안 맞아? 그럼 안 되지. 일로 와봐. 다 맞아야지.
와우. 뜨거워 보니까 식혀드리겠네. 아 이건 좀 아깝구만. 어디 보자. 자 비를 내리고 음악이 흐르면 어이구 저기 있는 애들 어떻게 잡냐? 콕! 이거 버틴다고? 야 버틸 수 없는 데미지였어 웃기지마. 내 잡자 그냥. 아까 두 턴 그거가 좀 아쉽네. 뭐 이번에 아드랄린을 안 쓰긴 했지만 암살이래. 암살이 되겠어? 8천인데? 와 아직 많이 남았다. 경험치들이 9개. 일반 시민들은 안 죽네요. 와 얘는 뭐야? 어디서 오고 있는 거야? 뺄 것도 없다. 다 죽이면 되겠다. 와, 몇 명이야? 아홉, 열하나. 와, 엄청난데. 빨리 초전도 쓰게 다 모여. 초전도에 먹이들아. 상인까지 다 오고 있어. 다 모여, 싹 다 모여. 에이 지랄도 증폭과같은 소리하고 있네. 힘 사과주스. 에헤이 지금 그렇게 빨리 할대야? 아이고 차가워. 말살. 어디보자. 왜 얘는 턴이 안 돌아오는 거야? 아 너무 멀다. 쟤를 죽이자. 아 겁나 멀어. 여기 있는 둘을 죽일까? 좋아. 얼음 위로 안 미끄러지죠? 아 이건 그냥 번개. 싼다! 와우 너무 잘 버티는데? 아 몇 명 안 남았네 이제. 아 하여튼 파밍할 것도 없겠다. 파밍은 오히려 상인이 낫겠는데. 야 얼음 갑옷 쓰게 만드네. 제법이야. 너무 강하고 너무 미친 강함이고. 여기까지 가는데 행동력 두 개면 돼? 밖에 있는 애들은 안 덤비네요. 다른 애들은. 아이고 아이고 아니야 이거 아니야. 아 이거 범위가 안 되잖아. 둘 남았다. 시민 상인은 언제 와서 죽은 거야? 어, 제마송 여기 왔었구나. 뭔지도 몰랐네. 자, 가까이 오면 안 되지. 잘 가고. 겁나 세 딜. 와우. 묻혔다, 묻혔어. 가속의 두루마리. 두루두루 두루마리. 원한 가진 놈이 한 놈도 없네? 이렇게 코다다니.
와우, 다이아몬드 6개 미쳤다리. 어거스트 아가씨 결혼 초대장. 저승에서는 결혼하시길 바랍니다. 외롭지 않게 친구들도 보내줬으니까 흡수해주고요. 여기 혼자만 비겁하게 살아남은 놈이 있는 것 같은데 정의의 심판을 내려야겠구만. 어딨나? 어, 시방 둘이나 있잖아. 쥐까지. 여기 아무 반응이 없어. 뭐야? 원수를 갚을 생각이 전혀 없는 것이야? 이런 씨. 에? 이것도 먹어. 겸지 3만 따리면서 뭐가 있는 건데? 안절부절 못하는 치레. 아, 죽었다. 아, NPC 다 죽일라니까 좀 귀찮네요. 이제 슬슬 마무리를 가질까요? 아, 맞다. 저택은 털어야지. 저택은 털어야지. 잘 먹고 잘 살았으면은 그만큼 토해내는 게 있어야지. 자, 어디냐? 어, 경호원들 많네. 야, 경험치가 많구만. 아이고, 이 부인이 그 허브 나한테 돈 받고 팔았지, 감히. 혼내줘야겠어. 감히 돈을 받아? 돈을 받아. 왜 애가 죽었지 않아? 어, 애도 죽네? 애 안 죽지 않았나? 막 방패 던지기 맞고 체력 0으로 살아있던 것 같았는데? 애가 아니었나봐. 뭔데 살아있어. 사라져! 어! 야, 제법인데. 부인. 아니, 부인. 아, 부인 이런 거 갖고 있으면 어떡하나. 좋은 거 나눠야지. 혼자 다 갖고 있으니까 죽는 거 아니야. 경호원들 죽이고 싶은데 경험치가 돼야 되는데 나의. 감정 사례. 자신의 죽음은 감정하지 못했구만. 잘 가시게? 와우! 너무 돈 많이 퍼주는데? 야, 경호원들은 장비가 쓰레기였구만. 저러니까 경호를 못하고 이렇게 죽는 거지. 하녀들은 봐주겠어. 같은 이제 하층민으로서. 이건 대도시에서 장사하는 게 얼마나 많은 걸 갖고 있어야 가능한데. 못된 녀석. 사라져. 뭐야, 뭐가 불만이야. 다 모여있어. 혼내줘야겠구만. 킹계 킹풍. 와, 많아 많아. 상인 자한인 줄 알았다 순간적으로. 얘들 이름이 왜 있는 거야 쓰레기들 주제에. 사라져.
하나 지나오. 그렇지. 오, 좋은 게 많구만. 안 팔 거지만. 저거 물약 먹으면 거의 자살하겠는데 이제? 물약이 워낙 많아서? 아, 나 이따 나가야 되는데 지금 뭐하고 있는 거야? 빨리 빨리 승천하러 가자. 여기도 이제 클린하게 만들었으니까 이동을 슬슬 해야겠어. 무게도 넉넉하고. 안 들린 데 있나? 다 들렸구만. 아, 레벨업을 못한 게 너무 아쉽네요. 이 부자들도 좀 패야 되나? 현자랑 한번 싸워볼까? 현자 스펙 좀 볼까? 아니야, 어차피 다 쓰레기들인데 뭐. 아르후를 좀 패볼까? 시간을 보고 정해야겠어. 너무 질질 끌면은 오버하니까. 사실 오늘 저거 들어가면 끝날까봐 조금 열심히 한 감이 있는데. 자, 보겠습니다. 아, 뭐 2시간이나 지났어? 와, 이런 무친. 그러면 현자랑 한번 붙어볼까? 이건 뭐야? 뭐야? 어쭈? 직접 처리해야겠군? 건방진 녀석. 근원이나 내놔. 여기서 살아남은 애들은 진짜 실력파들이야. 진짜 대단한 친구들이야, 여기 살아있는 사람들은. 살려둬야 돼. 이제 부자들은 다 죽여야겠어. 내 문을 지금 계속 막고 있던 이 새끼들이고. 이거 안되겠어 얘네들. 왕실 그린 놈들. 쪽밥들 둘째 문을 막고 있어, 건방지게? 엥? 뭐야? 뭐야, 얘네들은 왜 있는 거야? 파밍할 값어치도 없다. 사라져라. 아, 얘네들보다 문이 더 세네, 미친 게임이. 씨. 정문 열쇠가 있네? 오픈! 여기 정리하고 현자 집으로 간다. 나한테 사위 죽이는 걸 시켜? 찾아서 지워버리겠어. 아니 시방 경호원이 몇 명이요? 심지어 겹쳐져 있지도 않네, 역겹게. 잘 가세게. 아자! 하나 가버렸고 기절해버렸고. 근데 왜 경험치를 안 주죠? 너무 열받는데요? 경험치 내놔! 너 경험치 안 줘. 묻혔어? 너 이리 와. 아이고, 실수. 와, 진짜 약하다. 대, 딱 대, 딱 대. 아, 무슨 부자인 척은 다 하더니 가진 거 쥐뿔도 없네. 드워프 공은 뭐야? 가진 놈이 더해. 죽었을 경우 내 재산을 룰라벨에게 바친다. 딸한테 재산을 하나도 안 물려주고 돼지한테 물려주겠다고? 이 돼지한테? 내 동물은 안 죽이는 주의지만 역겨우니까 죽이겠다. 죽어! 감방된 돼지 새끼. 얘 먼저 죽이고 보여줄 걸 그랬구만. 자, 아직 남았죠. 아직 저 미친
미친 사이비 종교가 남았죠. 아! 현자를 안 죽였다. 현자는 뭐 나한테 잘해줬으니까 현자 살려주겠어. 저기 거슬려가지고 안되겠어. 개새끼 저거 계속 알짱대면서 떠들어. 이씨 쌍놈의 거 이거. 어? 봐봐 안 죽잖아 애들. 왜 죽은 거야 걔. 부자 애들은. 나이산 좀 사갈래? 사일라나 한 번 더 죽일까? 사일라 이 새끼들 이거는 왜 부활한 거야 생각해보니까 존나 짜증나네. 팔라딘들 뭐야 내 경험치 달라고 서 있는 거야? 봐주겠어 시간 없으니까. 언제든지 죽일 수 있으니까 봐주겠네. 사일라 팔라딘들 내가 언제든지 못 죽일 것 같은데 이렇게 있으면. 어쭈? 어 좋아 다 덤벼. 들어와. 일단 여기서 회포 푸는 거야. 다 뒤졌어. 다 덤벼. 다 들어와. 오늘 20일 찍고 간다. 이게 몇 명이야? 오, 야 센데? 지겠는데? 지들끼리 힐하고 난리 났죠? 얘들도 적이야? 와, 좀 많은데? 아, 저기다가 방어 집중하는 것 봐. 건방진 놈들. 너무 건방져. 근데 얘네 붙으면 나 죽겠다? 진짜로? 자. 야 솔직히 이거 나 사나이라면 여기지. 사나이라면 여기지. 잘가. 와 이걸 버텨? 와 미친놈들. 두 번 버텨봐. 두 번도 버텨봐. 두 번도 버텨봐. 건방진 새끼들. 오 씨발 두 번을 버틴다고? 이 새끼 왜 이렇게 한 달았어. 제법 세잖아. 20레벨이네. 아 20레벨이구나. 아 그럼 인정이지. 잠시 많이 죽였네. 다음 턴까지 저거 써지죠? 와 불로 껐어. 아 나 이거 맞으면은 넘어지면은 끝나는데. 아 다리 뭐 넘어지는 거는 면역이 있으니까. 완화의 환기. 지랄. 일로 와봐 그냥 아싸리. 방패반사 굴절. 얘도 정신 못 차리지. 많이 아프거든. 쓰고 도망가야겠다. 나는. 존내 아프지? 아 아파 돌아버리겠지? 일단은 가드 올려. 와 가드 겁나 올렸어.
아 이거 한 번에 여러 번 못 쓰나 보다. 어떡하지? 고지도로 가야 되나? 이리로 넘어갈까? 와 이건 얘는 뭐 기절이니까 건들 필요 없고 어차피 방어력도 높으니까. 지금 몇 시야? 85? 뭐야 아 시대가 어때? 토템질이야. 언제적 토템이야. 아 너무 부끄럽다. 또 나야? 또? 와 경험치 많이 주는 것 봐. 사나이 눈물 약하다 여기까지만. 황천 쓰고 싶은데 안 되나 보네 위치가. 일로 와봐. 자 뒤질 준비하시고요. 어이구 비무장 엘프 이렇게 쎄? 깜찍한 녀석. 안 되겠고 혼내줘야겠구만. 너는 내가 죽이기로 정했어. 딱 돼. 도전 받았어. 빙결. 얘는 뭐 쓴 거야? 아 수호 천사? 열심히 오고 있네요. 이거 완벽하게 고지대 먹겠는데 일로 내려오면은? 여기서 대기해야 되나? 계단에서? 죽이고 계단으로 가야겠다 그러면. 야 방어자 스펙 좀 볼까? 야 3700이야 방어 특화네? 근데 나보다 약하죠? 와 번개 계속 치나봐. 너 왜 이렇게 든든하냐 근데. 냉기 너 냉기냐 스타일이? 어 끈질겨 이씨. 이리 와봐. 버프 걸고 넘기고 싶은데 버프가 어 여깄다. 예헤이 겁나 튼튼하고. 뭐야 야 잠깐 뭐야 쟤 왜 부활했어. 이게 뭐야. 도전 한 턴 남았는데 밑으로 꺼져. 어 내리까지 스킬이 없네? 좋아 어떻게 버틴 거야 쟤. 온다 온다 둘 남았어 둘 남았어. 방패 반사. 야, 나 마법이 없는데? 와, 얘네 무서운데? 한번 들어와봐. 어디까지 오나 궁금하다. 와, 멀리 걸어오네. 공격까지? 간지럽네요. 뼈방패 풀렸는데도 간지럽네. 방어자는 어? 겁나 약해. 아주 가운데 있던 애들 너무 쓰레기야. 우리 사일라 내가 까먹을 줄 알았지? 뒤져서 넌 감히 친구들을 불러서 나를 이렇게 핍박을 해? 아우씨 쓰레기놈들 아무 가진 게 없네. 가진 게 없어. 이 100원 200원 필요도 없지. 와우 너무 좋고 저건 와우 살라 건방진 쉐끼 이거. 아 지금 물 위에 있는 거야? 어 물 위에 있네? 에이 야 너 왜 이렇게 튼튼해 뭐야. 너 왜 이렇게 튼튼해 뭐야. 이씨 죽어. 너만 두 번 죽였다 나 진짜. 또 부활하기만 해봐. 뒤질 줄 알아. 내가 준 돈 내놔. 간다 나
이곳에 수호자는 이제 남지 않았다. 아 이거 너무 좋죠? 와 장갑 이거 뭔데 핑크색을 갖고 있어 니가. 와 98%야 이거 못 참지. 98%는 너무 열심히 올렸나봐. 98%는 못 참지 인간적으로. 아 이건 야 내가 이렇게까지 안 하려고 그랬는데 이거 너무하네. 98%는 못 참잖아. 얘도 경험치 안 될 거. 아루! 아루! 내가 살려준 목숨 다시 걷어가겠네. 아루! NPC 몇 명이야 대체? 이 미친놈들이. 아 이거 왠지 일 커질 것 같은데 얘네 건들면은? 별로 안 커진 것 같다? 뭐야 아로 미쳤어? 지금 은인을 못 알아보고 날 때리겠다는 거야? 미친 새끼 아니야? 일단 얘부터 보내. 상도덕 없는 녀석 혼내줘야겠어. 아로 너 반피로 지금 덤비겠다는 거야? 와 상도덕 없게 저기 숨어서 지금 때리려고 각보는 것 봐. 이리 와. 그냥 못 넘어가. 찌릿! 건방진 녀석. 레벨업 안 됐어 나. 뭘 갖고 있는 거야? 긋어내고. 아로 뭐 불만 있니? 일어나봐. 잘 가루. 그 능력 감사하고 맛있고 아주. 근데 경험치를 안 주는 거야 얘네들은. 아루구의 일지 유언 좀 볼까? 무덤에 들어가고 싶은데 못 들어가겠다. 무덤에 못 들어가서 죽은 거야. 난 모르는 일이야. 팔라딘 주제 경험치를 안 줘. 매갈이 없는 놈들이. 와 아이템 뭐가 이렇게 많냐? 이제 아이템 보는 것도 귀찮다 너무 강해서. 이것보다 좋은 아이템 나올 것 같지도 않다 솔직히 말해서. 어? 여기에 순간이동하는 데가 있네? 어? 이거 이제 발견했어? 야... 현자님 맞다 지하 감옥이 있었지? 현자는 봐주자. 현자는 말이 통하는 애니까 현자는 봐주는 걸로 가겠습니다. 살아있는 놈이 없네 생각해보니까. 감옥! 마지스터들의 희망이 왔다. 감옥관리관. 감옥관리관 같은 소리 하고 있어. 나 예이 깜찍한 놈들. 이 깜찍한 놈들 겹치내놔. 어 레벨업 했네? 아직 두 놈들 있네. 빨리 덤벼봐. 감옥에 이거밖에 없어? 감옥관리관 잡았으니까 요새 저 열쇠로 열어줄 수 있을라나?
자자자 숨도 못 쉬고 맞을 뿐이지.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야 그럼 6%다 마의 21렙을 찍었습니다. 아마 이 21렙이 만렙일 것 같네요. 나한테는 아마 이 이상의 경험치 못 먹을 것 같습니다. 제가 뭐 최종전을 해봐야 아는 거겠지만, 그리고 애초에 필요도 없죠? 다 찍어버려서 이거 하나 찍고. 어 저거 찍기 싫어. 그냥 이거 찍어. 이윤가는 능치가 너무 많아. 사령수를 찍어서 흡을 올리겠습니다. 너무 강해져 버렸어. 진짜 끝이다. 열쇠 갖고 있니? 이게 감옥 관리자 열쇠군요. 오, 딱히 볼 필요는 없지만 아이템 한번 점검 싹 들어갈까요? 타킨 어딨냐? 아, 타킨 또 저기 올라가 있네. 아까 내려와 있더만. 나 화나게 하려고 그러는 건가? 어디 보자. 좋아. 금색만 봐. 너 이거 다 살 돈 있니? 어 4만원 있어? 미친놈. 아 건강 오래 안 써. 보라색은 안 봐. 읽지도 마. 건강 1 돼지 5 화염 5 안 봐. 아, 사령술 어 중독이 부여된대요. 난 내가 중독 상태가 되는 거죠. 굉장히 좋네요. 내가 이제 언데 들어서 중독이 되면 회력이 체력이 차니까. 그리고 저거 없어도 사령술로 한 대만 때리면 차기 때문에 개 필요 없고. 돌아 뭐 좀 어 야 너 없구나 이제. 아 개 쓸모없는 녀석. 골동품 반지 2만원이야? 미친. 이거 왜 이렇게 비싸? 로이게 귤. 얘나 이 정도로 봐주겠네. 이제 진짜 진행하죠. 너무 놀았다 진짜. 죽일 녀석 다 죽였다. 뀨 출발. 아 재밌었다. 나는 준비가 됐습니다. 운명에 발을 들입니다. 승천할 시간이다. 어이구 두 개의 일치가 갱신됐습니다. 최후의 순간. 루시안의 무덤에 들어왔다. 우리의 목표는 너. Come here often. I don't know what you did, but you looks like the big moment has finally arrived. Don't underestimate. Consider it of course is up to you whether Melody. 너덕게 행동해 봐. 내 투자가 성공한 거 같아. 타킨가? 어, 얘네들도 있네. 어, 한 명을 내가 빼놓고 왔나? 추앙 받았대. 이거 이러면 어떻게 되죠? 와 미쳤어. 와 신성화 당제됐어 나. 근데 혹시 저거 풀릴지 모르니까 빼진 말고 이거. 아 이거 쓸 수 있네. 이거는 기어코 못 쓰는구나. 피해 폭풍도 쓸 수 있긴 하네. 굳이 필요는 없고. 이거 이것짜리 두 개 넣는 게 더 낫겠죠 효율적으로? 생각해보면 넣을 게 없어.
연쇄 번개. 아 이거는 근데 코스트가 세 개나 먹네. 이걸 넣고 싶은데 이건 조금 아쉽네. 하나 빼고 넣자. 안 쓰는 거. 지금 가장 안 쓰는 거는 사실상 뭐 이거죠? 충격의 손길. 가자. 이제 다 뒤졌다.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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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빵 쳐버릴까? 화나는데? 아니야 대화 한번 하자. 선빵은 불러오기 해서 치면 되지. 야 뭐 제우스 같네요. 신성자 루시안. 아 네가 신성자구나. 여태까지 몰랐어 나. 너무 넘겼나봐. 얘가 의협심이 넘치는 의로운 녀석이고요. 어, 용기 없고요. 고귀함 없고요. 성스러움 없는. 누르면 탈락인 녀석. 루시안은 브레이드만에게 인상을 찌푸리더니 당신에게 자유로운 미소를 짓습니다. 루시안에 대한 기억들이 마음속에서 파노라마가 치시나갑니다. 너는 강력한 적이야. 경의를 표한다. 루시안은 나를 확실하게 파악합니다. 일단 가면을 벗을 때다. 발리스 해골이 드러난대. 나는 이터널이래. 아 이터널이면 그 고대 그거 아닌가요? 충격이 휩싸여야 하나요? 그냥 그러니 하면 안 될까? 그럴 줄 알았어! I shall tell you that long ago the scholar Fane discovered that the veil. 자 페인은 그거죠. 저기 해골 동료. 그거 뭐 동료로 삼은 적은 한 번도 없지만. With the source they stole from the veil. 충분히 들었어. 아 그렇게는 안 된대. 대응 거의 완성이다. 너는 네 근원을 포기해야 돼. Be the true hero and give up your sword. There is no other. We only lack yours. 최후의 순간. 나는 근원 내어주면 안 돼. As I say, one last sacrifice is required. Then let us proceed. Show some responsibility. You'll be a hero. 나를 자꾸 꼬시고 있죠. 리벨론을 위해 근원을 포기하겠나? 내 영혼을 원한다면 힘으로 빼앗아야 될 거야. 대가는 네 목숨이지. 빨리 덤벼. 개소리 노, 지랄로. 한번 줘볼까 근원을? 한번 줘볼까? 아 그럼 엔딩 봐야 되잖아. 아니야, 지금은 싸울 때야. 어이 사실상 신이죠. 어디 보자. 잠깐만요. 레벨 20이네요. 신이 나보다 레벨이 낮죠? 헐크의 말이 맞았어. 신이 족밥이라는 거. 근원 무한인데 그럼 그냥 막 써도 되는 거야? 너무 사기인데? 일단 이거 처먹으시고요. 빰! 노래 왜 이렇게 이펙트 소리가 조용하죠? 이것도 처먹으시고요. 오, 야 달리스가 전사네? 아 여기 전투 소리가 안 들려. 노래만 들려. 뭔가 좀 중요한 내용인가봐. 아 그러면은 그거 먼저 볼까요? 잠깐만요. 이렇게 하죠. 그러면은 이렇게 하겠습니다. 일단은 근원을 받쳐보고요. 리벨론을 위해서. 이러면 끝날 것 같으니까 그거 보고 그 다음에 선빵 쳐가지고 죽이겠습니다. 자자자자. 계속 대화를 해서. 내가 달리스가 아니고 학자 페인이 아빠라는 뭐 그런 내용이 나왔던 것 같고 됐습니다. 아 물어보지 마. 아, 알았어. 나는 근원을 포기하겠네. 뭐야? 나는 근원왕이다. 너의 비밀은 죽은 다음에 알아도 되는데. 당장 놈을 죽여. 능지 설득.
dare interrupt Bracchus Rex. How novel. 당신은 선택받은 자야. 아 뭐야 이게 무슨 경우야? 어? 7장이래. 야 잠깐만 7장이 있어? 야 잠깐만. 아 죽고 데드 엔딩 나는 거 아니야? 어디 갔어? 어디 갔어? 아 이거 일단 엔딩 보죠. 어? 크라켄이다. 근원왕에게 오라. 병든자를 뵀네. 압축판에선 편집됐지만 병든자라고 강한 녀석이 있었는데. 오, 이스벨이랑 린더캠도 나왔네? 나쁜 놈들? 얘는 팔라딘 수장인데 결사들이랑 손잡으내고 얘는 죽음의 한계로 사람들을 죽이려 했죠. 얘는 그냥 병들었으니까 나쁜 놈 같네요. 기억이 안 납니다. 어 이거 팀전 됐어. 와 이거 대박이다. 나 그냥 죽고 끝날 줄 알았는데 엔딩 두 개 다 봐야겠다. 나는 내 영혼 안 줄 겁니다. 와, 야 잠깐만. 야, 힐 기술 함부로 쓰면 안 돼. 나 죽어. 와, 얘랑 비비는 놈이란 말이야? 브라쿠스 렉스래. 더 세네. 여기다 폭풍 해주고. 와 진짜 잘 붙었다 너. 역겹다 야. 이거는 아직 넘기자. 넘겨 넘겨. 다음 번개로 안 죽을 테니까 그러면은 한 놈만 안 죽으면은 난 열 코스 다 쓸 수 있으니까. 아 이렇게 될 줄 상상도 못했는데. 와 뭐야. 이게 진엔딩인 거 아니야? 어? 설마 얘네 쓰러트리면은 브라쿠스가 사실 나는 브라쿠스다 이러면서 얘 막 뽑아서 지랄하는 거 아니야? 아니야 일단은 엔딩 두 개 봐. 뭐 그게 중요합니까? 내 생각에 루시안이 꽤 센가 봅니다. 나대는 거 보니까 저기 가서 아주 칼질을 아주 찰지게 하는군요. 나냐? 나한테 속 안 통하는데? 뭐야? 근원을 주입하네. 자 누가 먼저 죽을거야. 빨리 딱 돼. 너가 나한테 선빵 때렸으니까 널 죽이겠다. 아 둘 다 맞추고 싶은데 죽어 그냥. 나한테 불만 없지? 너가 맞은 건 그냥 재수가 없던 거였어. 이거 한 번밖에 못 쓰는 거야? 예이 겁나 세고. 와 나 미끄러진 면역이니까 일로와. 와 달리스 겁나 세다. 달리스 루시안 못지않은데? 능신 많이 떨어지는데 덩치가 덩치는 더 크구나. 그냥 낙뢰구. 아 겁나 약한 건 싫어합니까? 이스베리 나 그냥 이것만 써도 이기겠는데? 가죽 벗기길 쓰네요. 왜 근접 공격만 센 것 같지? 뭐지? 근원의 별. 다 주의겠어 한 명 한 명. 어차피 여기서 레벨업을 할 것 같진 않고 아무리 잡아도 이미 경험치 많이 먹었으니까 레벨업이 뭐 필요도 없네요. 내가 레벨 얘네들부터 하나가 높은데 이미 레벨이 높으면 데미지가 늘기 때문에. 어떤 깜찍이가 나 때렸냐.
공포 여전사 뭐야? 왜 이렇게 튼튼해? 체력이 대악마보다 높아. 9000이야. 얘를 죽여야겠다, 크라켄을. 야, 내 먹인 크라켄이다. 에이스부터 꺾는다. 한 방에 녹았어. 어, 내 턴이 안 돌아와. 적이 너무 많아. 아, 설마 저 브라쿠스 하나인데 이렇게 될 줄 상상도 못했다. 근데 계속 소환할 거 아니야? 쟤 죽여야지. 안 지겠지? 와, 이것도 강한 마법 계속 쓰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디로 갔니? 뭐 하는 거야? 와, 이거 신 같은 존재인 거 맞아? 왜 걸어 다녀? 개나 소나 다 뛰어다니는데? 그슬리기. 아, 여기다 번개를 꽂을지 얘를 때릴지 둘 중 하나다. 와, 진짜 크다. 얘 죽이자. 아, 저기까지 못 가나? 한 번 더 써봐. 쟤들이 알아서 싸우겠지, 쟤네들은. 모르겠고. 이거 한번 떨어뜨려. 아, 근데 얘 물이라서 안 통하는 거 아니야? 번개 써야 되는 거 아니야? 얘한테만 씁니다. 나한테 뭐 소환할지도 모르니까 애초에. 와! 와! 기절했어! 기절했어! 대박! 버텨봐. 아니면 죽던가, 맘대로 하고. 너 이거 죽어도 뭐 나랑 관계없으니까. 야, 너 진짜 덩치만 크고 쓰레기구나, 달리스. 어, 채워줬다. 이터널도 그냥 언제든가 봅니다. 얼굴은 두개 고른 금색이었는데. 솔직히 아래 있는 애를 다 죽어도 나 혼자 다 죽일 수 있지. 오, 렉스 방패 올리기. 이 시국에 방패 올리기 따위를 쓰네요. 정말 대단하군요. 얘네가 스킬이 강한 스킬을 써서 너무 짜증나. 오래 걸려. 이펙트가 오래 걸려. 레이저 강선. 제 다음에 병든 자 다음 나다. 와, 루시안 목소리도 그냥 에악 하고 마는데? 너무 존재감 없는데요? 으어! 크라켄! 크라켄 죽음! 미친? 어, 렉스 여깄네? 너 왜 거기있어? 뒤지고 싶어? 맞는 거리인데 저거? 너무 적게 맞은 거 아니냐, 인간적으로? 한 번 쓸 수 있네. 빈결 상태죠? 그럼 뒤졌다, 다음 턴에. 야, 오지 마. 아, 지랄로! 어, 그래, 그 정도면 뭐. 감전은 또 면역이네요. 빈결이 통하는 애네요. 다음 턴에 빈결시키면 되겠다. 어차피 나 수면도 있는데, 수면이 통할지는 모르겠고. 너 설마 아무것도 안 했니? 병신아? 아니, 샹! 샹!
아하! 야, 너 면역이 좀 있나 보다. 세다. 어머. 어? 이놈 끝나는 거야? 나는 여행을 되돌아봅니다. 그 자들이 잡으려던 근원술사들을 떠올립니다. 양측 모두에게 있던 착하고 악했던 자들, 이 터널에 의해 빼앗긴 세계를 되찾기 위해 공허의 존재들로서 나타났던 일들을 생각해봅니다. 내 주변에 가득한 근원들을 바라봅니다. 엄청난 양의 힘입니다. 당신의 손가락 끝에는 신성이 있습니다. 그 막강한 힘으로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생각해봅니다. 내가 얼마나 전지전능한지. 나는 수많은 싸움에서 이길 것이고 모든 걸 손에 넣을 수 있을 겁니다. 여태까지 힘들었던 여정들이 이 힘을 갖게 해줬고 앞으로 수많은 것들을 손에 넣을 수 있는데 이 모든 걸 바치고 신성자가 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다음 행동이 이런 것도 있어. 민주주의를 할 것인지 독재를 할 것인지 완전히 이제 백섭 할 것인지 이거 하자. 백섭이야, 도전까지 달성. 야, 솔직히 한 번 더 할 거기 때문에. 아까 그 전투부터 아 게임 화면에 나오는 아이콘에 나오는 게 저 얼굴이거든요. 저게 달리스였군요. 근원의 힘을 모든 자들이 평등하게 쓸지 아니면은 세상에서 뽑아버릴지 연대에 전 뽑아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의 화신들 저희들은 영원히 뽑혀서 바보가 됐다. 말라디가 무슨 여신님 같네요. 세상은 자유로워졌다. 어, 지금 한 마리 웬디고였네. 어, 그렇게 죽였는데 자유로워졌어 내가? 그렇게 죽였는데? 오. Telling the story of the Godwoken, that the world may never forget the greatest heroes Rivellon had ever seen. 에? 어, 근원이 사라졌습니다. 어, 이제 근원 스킬 아예 못 쓰겠네요. Melody stands tall. Ah, there you are. Where did I go wrong? I've been counting on sacrifice. 어, 별로 그렇게 화내지 않습니다. 나 때문에 얘는 망했는데 이걸로 만족해야겠어. 긴장을 풀어 즐겨. 어디로 갈 거야? 어? 내가 인벤토리에 넣어놨던 달걀 부활했나봐. 와, 붉은 황자의 영혼 간식 먹고? 안녕? 아, 나 맞다. 동물이랑 대화하는 거 뺐지. 아래로 갈 필요가 없다. 거의 다 시체뿐인데 여기? 근원의 힘을 못 다루니까 마법이 훨씬 더 약해졌죠? 약간 그거야. 모두 강한 마법 쓸지 모두 약한 마법 쓸지 딱 그 정도밖에 없거든요 저한테는. 어디 떠날 시간입니다. 망가졌던 것 같아. 도전까지 달성. 세상에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As the races united behind Lucian, Arx remained the center of power. 악스는 여전히 권력에 내가 다 죽였는데? 다른 데 다 죽였으니까.
The ancient Lizard Empire opened its gates. The houses disbanded, and the empire adopted a pluralist quasi-democracy. Anyone could vote for whoever they pleased. As long as the House of Shadows approved. 내가 한번 그놈 뽑아냈더니 민주주의가 부활했다. 부활했다고 보단 그냥 생겼다는 게 낫나? 저스티니아는 왕이 복귀했고요. Until 2 years later, a jealous lover stabbed her in the heart with a mutton fork. 뭐야? Lucian made amends to the elves. He gave them lands and vast riches from the coffers of the old divine order. 엘프들도 잘 화해하고 보상을 받고요. 하지만 화해는 못했고요. 인간들 영원히 싫어하고요. 그놈 다 뽑혔으니까. And in a dark forest on the far side of the desert, well beyond the high seas, the Black Ring came together once more. 뭐야 이거 뽀? The island of Fort Joy, the old reduce to the Source King Brackus Rex, was turned over to the people of Driftwood to use as they wished. 드리프트도 사람들이 기쁨의 요새를 갖게 됐습니다. 둘 다 내가 다 지워버렸는데. 사신 해안은 번영했습니다. 사신 해안이 드리프트 우드죠? 아, 맞을 겁니다. 원래 이제 다 오염됐었죠, 물고기들이. 그리고 이제 그 공어들이 나왔던 피바다 섬인데 오렌지를 재배하고 있다고 합니다. 오렌지. 두 번째 섬은 잘 해결됐고 두 번째 섬에 있는 블랙핏 슬라임 막 나왔던 데죠? 거기는 아직도 개판이고요. 드리프트 우드가 가장 흥했다. Lagan left his over-demanding wife and began a relationship with a local bard. In the spirit of loving generosity, he returned the ring to his now ex-wife. In a fit of rage, she threw it into the sea. 아? 갑자기? The nameless isle had 이름 없는 섬 없어졌다고 합니다. Although only open water remained, by instinct, ships would steer. 세 번째 맵이죠. 제가 좀 작았다가 작다 그랬던 맵. None of the captains could articulate why. Arx became a great metropolis, famed for its prosperity, its culture, its diversity. 그만 설명해. The willingness of its denizens to stab each other. 아까 했잖아, 악스는. The slightest advantage. Young Han went into the theater. 어, 한 내가 구해준 그의 most popular actors. 어, 배우가 됐대요. 내 신부로 하면서 맨날 근원해고 가져왔었는데. Almira and Mihaly settled down on the farm. 알밀라 미알리는 그 서약 파괴자. She never wanted for help, and deals always fell to her favor. She presumed she had them in thrall. The truth was, they just liked her. 어, 두 사람은 사랑받으며 잘 지내고 있고요. 중요한 애다. With no new divine, Malady found herself. 신성자가 안 나와서 말라디는 굉장히 공경에 처했다. She had an important problem to solve, but no ally strong enough to call upon. 동료가 없어서 더 문제였다. 말라는 레벨 19나 되는데 뭐. 하긴. Having performed the greatest act of necromancy in history, Tarquin found the new world unchallenging. He became obsessed with rumors of another plane of existence. One day he vanished and was never seen again. 모르스 살아있네요. 두 번째 웹에서 그 동굴에서 만나네죠. 내가 살려서 보내줬었죠. 식중독으로 죽으니까 따로 살려서 죽었대. 잔. Han 행복하게 살고 있고요. Lucian returned as divine, united the races, and became Lord Emperor of all Rivermore. 루시안은 약간 왕 같은 느낌이 됐네요. He was entirely powerless. Dallas and you.
달레스와 나만이 그가 무력한 것을 알고 있다. The Eternal, now known as Dallas, was a secret advisor to Lucian and his. 달레스가 미인이라는 걸 지금 처음 깨달았어. For eons, she would walk in the world. 게임 아이콘에서 웬 미인이 나오네 생각했는데 그게 달리스였구나. 얘는 뭐 혼자서 혼밥하고 있고요. 이렇게 무섭게 만들었어 캐릭터. 눈 왜 저래. In a world of peace, you could live forever. Your future was yours to decide. But you were a sorcerer no more. 나는 더 이상 근원술사가 아니었습니다. 디미티 1에서도 근원술사였죠? 근원술사가 임무를 받는 걸로 시작을 했는데. Only you know the truth. You and one other. But of him you are free. The God King no longer calls your name. He no longer whispers your shame. 해보게 신앙이 안 나왔네 마지막에. 내가 선택지를 다르게 하면 신앙이 또 나오나? Only you know if you atone for your sins. 아, 나 이거 너무 길어서 다른 것도 볼 수 있을지 모르겠다. 끝났습니다. 어, 진짜 끝났네? 마지막이 저장 안 되고 마지막 저장 위치로 가겠지? 평등 엔딩도 한번 보고 싶진 않죠, 솔직히 말해서. 평등하게 되면 그냥 다 똑같이 그냥 되는 거 아니야? 내용 다 똑같을 것 같은데? 그러면은 죽이죠, 죽이죠. 말라디모프는 신성자였고 진엔딩이다. 나만의 진엔딩. 힘의 엔딩이다. 아, 이 난감만 없으면 내가 위에서 좀 때려볼 텐데. 아, 샹! 됐어, 그냥 덤벼. 에브리원 윌 노우 아이언스 유어 세 아임 쏘리 덤벼. 나 언제 앞으로 끌려왔냐? 아유, 왜 때려. 브레이드만이 브라쿠스였죠? 이분은 안 죽기만 하면 되잖아. 얘네가 나를 뭐 눕힐 수 있어? 눕힐 수 있을 것 같다. 큰일 났다. 이렇게 때리자. 나도 맞지만 너희 다섯 명도 맞는다고? 두 개 더 생겼죠? 잠깐만, 너희 한 명도 안 얼었냐? 이건 좀 아닌 것 같은데, 친구들. 그거는 좀 아닌 것 같은데. 와, 너 뭔데 이렇게 안 달았어? 얼음까지 맞고? 와, 이 마방도 좀 남아있네. 천 정도? 미친놈들. 다음 턴에 할 수 있는 거 별로 없는데? 그냥 거기 서있을 걸 그랬네, 이렇게 될 거면은. 되게 조용하고 스킬이 맞는 소리가 하나도 안 들립니다. 와, 위치 바꾸기로 이동했대. 뭐랑 바꿨는데? 바꿔진 게 없는데? 아, 이러면 번개 저기다 치고 있잖아. 간다. 어떻게 해야 될까? 일로 와봐. 도와줄래나? 도와줄 생각 혹시 있니? 혹시나 해서 물어보는 건데 없지?
아 이걸 불을 밟으면서 넘어오네. 와 아끼는 것 봐. 축복. 얘 생각보다 너무 무직해. 와 일로 가는 게 맞는 것 같은데? 너는 좀 꺼져. 저로 꺼져. 오지마. 쟤를 내가 해체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떡하지? 이게 맞지? 달리스만 잘 버티면 돼. 너 물리잖아. 아, 근원은 뺏어봐. 근원은 뭐 상관없어. 근원 소비량 제로인데 지금 딱히 하는 거 없이 넘겼지 얘네? 여기서 피부의식을 쓰지 말고 아씨 피부의식 써야 되잖아. 감전 브레이드만이 굉장히 의욕이 없습니다. 브레이드만을 먼저 죽여볼까? 브레이드만 먼저 죽여도 괜찮을 것 같은데? 일단 올 건데 얘네들 생사의 경계 써야죠 이러면은? 아! 아 야! 그건 아니지! 죽었잖아 그러면! 나 다음 턴도 기절하냐 혹시? 와 이건 아니지. 이건 말이 안 되지. 앵간이 해. 무슨 기절 두 번이야. 와 근데 버틴다. 두 턴을 졌는데 버틴다. 넘어질 것 같은데. 아 넘어지는 건 면역이지. 아 실명. 아 아 지랄로 지랄로 죽이지만 마. 넘어뜨리지만 마. 어 막았어. 어떻게 이렇게 잘 막냐? 오! 한 방. 아 미친 게임 진짜. 신성아 빠지고. 아 스킬 세팅 바꿔보고 싶은데? 진심으로? 난투도 필요하겠다. 혹한 쓰일지도 모르고 이거 빼. 와 이게 이렇게 된단 말이야? 너무 황당하다. 와 세팅 이렇게 된다고? 와... 믿을 수가 없네 씨. 일단 비 내리고. 와... 잠깐만. 아 야 웃기지마. 뭐 거기서 반응을 해. 아 미친놈들
20% 상승. 다음 턴으로 안 넘어가면 돼. 오히려 번개를 한 턴 더 먹이는 괜찮을 것 같다. 노래 이 분위기 잡는 거 이걸 내가 죽을 때마다 봐야 되는데 너무 끔찍해. 아씨 저거 안 좋은데? 와 이거를 뺀다고? 죽지 않마? 나 기절하지 마, 기절하지 마. 나만 기절 안 하면 돼. 그치, 기절 안 했지? 생사기 온게 써야 되고. 3cm 드랍 해야 돼. 3cm 드랍 해야 돼? 아니야. 아이씨. 자세하게 얘네를 먹이면 돼. 어렵게 볼 거 없어. 얘네 일단 먹여. 나 얼어버렸어. 왜 올라간 거냐 얘네들. 기절. 브레이드만이 너무 안 싸운다. 자연 봐라. 나 빈결이 안 풀리네? 저거 해도 자연 발을 맞아도 안 풀리네? 나 어차피 죽음 저항 상태죠? 야! 번개 맞고 죽었어. 의식을 잃었다고? 아 지랄로. 아 의식을 잃긴 뭘 잃어. 안 잃었어. 정신 차려. 아 그저 겁나 튼튼하다. 와 야 이거 소용이 없는데? 생사의 용기가 소용이 없어. 어디 갔어? 그런 것도 있었냐? 아, 야, 무슨 빈결이야. 나 빈결 면역. 아, 미끄러진 면역이었지. 아, 죽었다. 와, 이거. 와. 이건 아니잖아. 어, 야, 말도 안 되냐. 잠깐만. 전투를 하자고. 야, 이 새끼들 기술 끝날 때까지 안 싸웠어. 와, 이거 봐봐. 강제로 대화하는 것 봐. 상상도 못했다 진짜. 지금 체력도 풀이야. 넘어지지 않으면 돼.
얘네 세 넷만 얼리면 넘어지지 않을 것 같아. 얘는 넘어지는 게 통기술이 아니고 얘도 아닌데 기절이 문제지. 와, 물 위로 가. 얼려. 와, 이 정도면 시체 폭발도 가져왔어야겠는데? 아, 시체 폭발까진 아닌가? 어차피 안 들어가나? 죽었고, 얼었고. 저게 문제인데, 저거. 큰데? 넘어질 텐데, 나 이제? 아, 도망을 가야 되나? 아, 일단 이거 써봐. 두나 들어갔어. 두나 들어갔어. 도망갔어? 나한테 돌풍? 아, 얼지면 마, 제발. 뭐 할 거야? 얘만 남기고 다 잡겠어 이러다가. 일부러 얘가 좀 도망다니게 만든 건가? 나 너무 그.. 얘 좀 약간 이제 깜짝 등장용으로? 어떡하냐 나. 눈이 가려졌어. 도망가야 될 것 같은데? 눈이 가려져서 이게 너무 문제인데? 와, 이거 일단 넘겨. 둔화돼가지고 많이 못 오죠? 이거 확실하게 이긴 것 같다, 솔직히 말해서. 변수만 없으면은 해오리 바람 쓰는 것 봐. 아, 해오리 바람 맞으면은 저거 불도 꺼지는구나. 신기하네. 솔직히 내가 다 이겼지. 브레드만 왜 이렇게 약하냐? 아, 아직 쓰지 마. 브레드만을 내려놔야 될 것 같은데? 얼려놔야 될 것 같은데? 얼었네? 이렇게 쉽게? 여기 하나. 어디 갔어? 은신했어? 걸 기술이 없다. 이거 이런 거 써라. 확실하게 이겼는데? 죽었나봐. 그 랜덤 포 맞고 죽었나봐. 쓸 필요도 없네, 피부이식을. 저기서 계속 있는 건 모르겠는데, 저기서 어차피 못 올라. 아, 얘 먼저 죽이자. 혹시 모르니까. 쟨 드래곤 되고 얘는 브라 쿠스 되는 거 아니야? 또 죽어. 얘 갑자기, 아, 나 사실 브레니쿠스였음 이러면서 난. 와, 이거 개졸렬해. 와, 개졸렬해. 죽은 놈이 대화해. 개졸렬해.
And don't look so surprised. As if I would. You should have listened. I am Braccus Rex. This is not the time. Too late, you moldering blightstain. 너는 너무 얼간이었어. 얘는 그냥 아프면은 이 상태가 되네. 내가 얘를 다 제압하는 거랑 별개로. 내 말에 뭐 귀를 기울여라. 너 그거 완전 그거 할 거지 또. 아 이거 봐봐. 어이 상실. 어디 갔어 얘? 어? 아. 결국 그럼 똑같은 거야? 다 했어? 인도 아니야? 얘만 제압하면 되죠, 솔직히 이거? 야, 아주 지랄하네. 야. 너 나돌리는 거 아니지? 이 시국에. 쟤는 약해. 얘를 잡는 게 베스트죠? 기절했고. 얘만 죽이면은 끝나지. 뭐 없지. 얘만 죽이면 그냥 끝나는데. 피부 이식을 쓰자. 우리 쓸 필요는 없었지만. 나지? 얘는 하는 게 없어. 얘가 왜 근원왕인지 모르겠어. 얘는 그냥 쓰레기야. 쓰레기 왕이야. 근원왕 개소리 하고 있어. 지들끼리 싸우는 것 봐. 너는 죽었어. 죽었어. 참나 골 때리네. 달리스 먼저 가라. 엔딩이 궁금하다. 얘 어떻게 될지. 너무 추워 보인. 너무 뜨거워 보인다. 야 내가 시켜줄게. 잘 식어. 와, 야 너무 식어서. 너무 식으셨다 야. 아직 추워 보인다 야. 먹는 거 막혀 있다고? 지랄도 이런 지랄이 없죠. 의식을 잃었대. 자, 다음 놈. 이거 쓰면 어떻게 돼? 아무도 없을 때? 10% 올라가? 아 와봐. 얼마나 버티나 궁금하다. 설마 행동력 없어서 못 온 거야? 기절했어. 야 뭐야 야! 야 그런 게 어딨어! 거기다 왜 써? 일단 얘는 궁 한 방이면 죽으니까 볼 것도 없고. 쟤 죽이러 가야겠다. 이동하면서 가자. 어차피 이거 맞으면 그냥 죽을 거 아니야. 아, 넌 죽었고 아웃. 아 나 왜 기절해. 도망간 거야?
죽은 거지? 어, 죽었지. 이제. 너 내려와서 덤벼. 킹밖에 하지 말고. 어차피 너 물공이잖아. 혹시 모르니까 이거 하고. 너랑 되냐? 어, 되네? 형이 존나 패주겠다. 뒤질 준비해. 나야. 또 내 턴이야. 넌 감전이 무효화였냐? 와, 나 맞는 것 봐. 또 얼려야 된다는 거 아니야? 아, 잠이나 자. 아, 경로 막혀 있어. 아, 심장 땡겨주고요. 아, 이럴 거면은 전턴에 비를 할 걸. 너무 텐션이 올라갔었네. 도전 땡겨주고. 경로가 너무 막혀 있어. 빙결 좋아. 다음. 야, 다 꺼지니까 기어 나온 것 봐. 일로 오시겠다. 왜 소환을 안 하지? 적들이 없어서 그런가? 아, 원래 이런 상황에선 소환이 안 되나 보다. 밸런스 때문에. 소환해도 내가 이길 것 같은데. 너무 강해서 소환해도 이길 것 같은데. 죽은 거 아니냐 이거? 떨어지면? 와, 이걸 버티네. 잘 가. 라케나 남아있지. 한 대도 패게. 스킬 한 방인데 내가 보니까. 루시안은 네, 근원 다룬 능력이 눈을 눈이 부실 정도다. 미대는 내 어깨 위에 있다. 어이고, 내 과거를 떠올리고 있죠. 나 실수 넘겨버렸어. 자, 민주주의냐? 독재냐? 독재 간다. 언제든 독재지. 신성한 언데드 각이야. 도전까지 다 했어. 아, 아, 평등 한번 보고 독재 볼 걸 그랬나? 아니야. A tale that began with my own ill-fated attempt to rid the world of the god worker. 모든 사람이 신이 아니게 되는 거는 나무 위키로 읽어 보겠습니다. 이거 읽는 거 너무 오래 걸리니까. A true heir to the seven, more powerful than ever, and united Revelon in its battle. 나 강림 겁나 센 근원술사가 생겼고요. 모든 종족이 날 숭배했다. 하지만 전쟁은 계속됐고요. 공허의 존재가 나오네요. 신앙이 나오지 않을까? 뽀가 나올 것 같네요, 뭔가. 디비니티. My last hope of ever being freed of the God King's terrible tyranny faded when the God woke and claimed divinity. An eternity of pain and suffering is mine. I cling now to the dream that one day the veil will be sealed, that one day I can be freed, that one day a new God woken will rise. 내가 쌍따봉이 됐다는. 좋은 소식이고요. 이거 마무리를 보기 전에 나무 위키를 한번 봐서 엔딩을 보죠. 그 독재를 가면은 솔직히 그거는 뭐 내가 보니까 다 비슷할 것 같고, 그것 때문에 전투 한번 더 하는 거 너무 오래 걸리니까 그냥 디비니티 엔딩이라고 치면 나올라나? 으흐흐
2번 선택지였죠. 리벨론의 모든 사람들이 군원술사가 되어 짧은 황금기를 맞이하고 군원술사끼리 싸우다가 퇴퇴한대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힘을 얻어서 막 이제 공허를 힘으로 못 찍거나 뭐 어찌됐건 황금기가 되다가 서로 싸우다가 끝나는. 그리고 3번 선택지, 제가 처음에 했던 게 이제 세계를 구하는 엔딩이네요. 그러면은 3번이 해피엔딩이네요. 그쵸? 그리고 2번이랑 1번은, 2번이 더 희망이 없다. 1번은 나라는 존재가 있잖아. 그래도 2번은 다 세면 뭐 할 거야. 어차피 세도 약한 놈은 약할 텐데. 진엔딩이야 이게. 내가 행복해야 돼. She turns to you. Look at you. 그렇게 좋아 보인다? Except for what she fingers them. We've come a long way together. I didn't soon. I'd like to have a little bit. Relax. Enjoy. Certainly plan to do. Oh, I don't. And when the time. Your hope. 내려갈 필요는 없다고 나올 테고. 자, 엔딩을 볼까? 어떻게 끝나나? 내가 이제 왕이기 때문에 내 동료들도 좀 더 신분 상승이 있지 않을까요? 난 신성자인데. 사실 왕이라기보단 신이죠. 모든 종족을 지배하는 신. 세상이 평화로워지고 혼자 이렇게 배 타고 다니면 살 수 없어. 신으로 살 것이야. 이거를 놓칠 수 없어. 이거 세 개나 있는데 이거. 근원력. 넌 든든한 아군이었어. 떠날 시간입니다. 그 개고생을 했는데 당연히 내가 권력을 줘야지. 타임. 전쟁은 치열했고요. The center of power as the races united behind the divine. But the Voidwoken attacks continued as they did. 악성 중심지였고요. 공허의 존재의 공격은 다른 곳에서도 계속됐고요. 전쟁에서 리자드 가문들이 활약을 했고요. 저스티니아. Under her rule, the Dwarven Kingdom fought for the divine. 드워프 왕국은 나를 위해 싸웠고, 그녀는 내게 충성을 다했다. 평화로운 세계에서는 평화로운 세계에서 암살당하죠. 암살이라기보다는 그냥 살해당하죠. 여왕이 여왕으로 군림했지만. With Lucian gone, the elves reluctantly rejoined the divine alliance. 엘프들은 계속 이제 루시안을 원망했지만. Would entirely depend on the integrity of the new divine. 이들이 일단 나를 따르게 됩니다. 감정은 약간 모르겠고. 검은 결사단. 되게 심플한데? 천국이 된대요. For their well-being. Its residents depended entirely on the benevolence of the new divine. 그런 술사들이 다시 이제 차별받지 않는 세계가 됐다. Reaper's Coast struggled on. 하진해안이 평화로워졌었는데. The farms and the fisheries fought to feed the people. 이들은 이제 오염된 물고기가 뭐 사라지지도 않고 계속해서 전쟁을 하고 있죠. 세 번 전투장 다르게. The Black Pits took fire. 블랙핏은 뭐 똑같고요. 블랙핏은 변한 게 없네. 두 번 전투장은 변하려나? Driftwood teetered on the edge of starvation until the night the Voidwoken came from the sea. 굉장히 평화로웠는데. Put an end to the famine. 아, 저건 거짓말이야. 모든 사람이 살해당해 다 공허 때문 아니죠. 내가 이미 죽이고 나왔죠. 이름 없는 섬은 또 없어졌고요. 드리프트 우즈 그 사신의 해안. 거기가 이제 첫 번째 선택지는 망하고 세 번째 선택지는 평화롭고 뭐 부유해지는. 악수는 계속 싸우고 있고요. Young Han grew up a warrior. 한은 전사가 됐습니다. 평화로운 세계에서 배우가 됐는데. But even he could not win the war. 잘 됐네요. Almira and Mihaly settled in an abandoned. 얘네는 이제 평화롭게 약간 살았었는데. 아, 비슷하네. She never wanted for help,
and deals always fell to her favor. Outsiders were often suspicious, but no local would speak against her. Malady가 중요하지. Malady가 혼친으로 살았는데 내가 있어서 말라디랑 결혼하면 되겠네. It might be the last thing she ever did. 머리도 좋고 현모양 철 거 아니야. 내가 신성자면. 얘는 또 최고가 됐고요. 다른 차원의 흥미를 갖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실종돼 버렸다고 해요. 모르도스는 내 부하가 됐나 보네요. 하지만 연합에는 못 어울렸다. 언제 들어 그런가? 자한. 자한은 계속해서 이제 악마 사냥을 하고 평화로운 세계에서 나 악마 박물관을 찾았는데 뭔가 좀 짧은 것 같다. 그리고 내가 있었습니다. 네 명이 됐네요. For how much of this do you take credit or blame? And what kind of divine were you as the world battled on? Did you show mercy or strength? Did you sacrifice others as Lucian had done? Did you regret becoming divine? Should you have given your soul and sealed the veil? 나한테 3번 엔딩으로 하락하게 하려 그래. You and one other. For the God King still calls your name. Do you answer? 신앙은 아직도 나를 유혹하고 있다. Only you know if you atone for your sins. 뭐 대화가 살짝 나왔던 것 같은데. 아, 재밌게 플레이했습니다. 어, 진짜 많이 했죠? 한번 플레이 타임을 좀 볼까요? 자, 제 플레이 타임이 62시간! 아, 물론 NPC 다 죽이고 퀘스트 다 깨면서 하긴 했지만 62시간이면은 충분히 재밌게 즐길 수 있는 플레이 타임이 나온 거죠. 굉장히 길게 나온 거고 60시간이면은 발러스 게이트 같은 것도 보통 이 정도에서 끝났었는데 발러스 게이트 같은 거 할 때는 좀 지루한 감이 있었어요. 읽는 글이 많았으니까. 이 게임도 글이 많긴 하지만 글을 읽지 않아도 퀘스트 목록을 보면은 간략화가 되어있기 때문에 그냥 다 스킵을 하고 진행해도 편하게 언제든지 할 수 있고요. 선택지에 따라서 NPC를 죽여도 더 빠르게 진행이 되니까 퀘스트가. 보상 같은 경우엔 NPC를 죽였을 경우 NPC가 갖고 있던 열쇠를 통해서 보상이 들어있던 상자에서 먹으면 되고 이런 방식이 이제 좀 자유도가 높은 게임이었고요. 웹 자체는 오픈월드 게임처럼 넓진 않지만 굉장히 알차게 이것저것 있었고 퀘스트도 중복되는 거 없이 이제 D&D 게임에서 선호하는 참신한 퀘스트들이 많았습니다. 이제 뭐 박해를 받은 마녀라던가 특수한 상황에 놓인 괴물이라던가 새로운 신을 숭배한다던가 뭐 여러가지 것들이 있었죠. 판타지 게임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스토리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구체적으로 즐길 수도 있게 책 같은 거에 설명도 적어놨고요. 판타지를 좋아하지 않... 책 읽는 걸 좋아하지 않고 모험 같은 걸 좋아하시는 분들도 간략하게 플레이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아이고. 아, 재밌게 잘 했네요. 엔딩에 관해서는 1, 2, 3번이라면은 만약에 디비니티 3가 나온다면은 3번은 배제가 되겠죠. 2번이 돼서 완전 이제 격렬한 싸움을 하는 끝에 진행되는 건 좀 부자연스러울 것 같고 내 생각에 1번 선택지, 내가 선택한 선택지로 3편이 나올 것 같아요. 나올 것 같다면은 3편이 나와서 이제 전작의 주인공이 신성자로서 수장이고 뭐 그 밑에쯤으로 나와서 이제 뭐 3편 스토리가 진행이 되겠죠. 전쟁 시대가 돼서 3편이 나온다면은 사실상 3편 신엔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후속작이랑 이어질 것 같은 스토리는 역시 3편이 아닌가. 전작 플레이어가 남아있으면 좀 더 정도 가니까요. 아, 재밌게 플레이했고 여러분들도 흥미가 있으시면은 플레이하시는 것도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스팀 공식 한글화가 되어있기 때문에 그냥 여러분들이 구매를 해서 깔아서 하시면은 하실 수가 있고요. 언젠가 이제 멀티플레이로 같이 한번 즐겨보도록 하죠. 게임 마스터 모드라는 것도 있고 이거는 이제 완전히 맵이 새로 만들어지는 모드라고 합니다.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은 한번 같이 즐겨보도록 하죠.
발루스 게이트 같은 경우에도 모드가 있다고 했는데 제가 하는 법을 몰라가지고 못했거든요. 이건 이걸로 들어가면 된다고 하니까요. 자 그럼 다른 게임에서 뵙겠습니다. 재밌게 플레이했습니다. 뿅! 뿅! 다음에 봬요.